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지은이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설 속의 이반 일리치는 허황된 자존심 때문에 병을 얻게 되고 고립무원의 고독과 고통 속에 헤매게 되는데요. 그의 아들과 하인 게라심이 보여준 사랑으로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미워만 했던 가족과 이웃을 용서함으로써 죽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소설은 이반의 일생을 통한 자존심, 사랑, 용서의 역사이며 작가 자신이 전쟁을 통하여 직시했던 죽음에 대한 공포의 경험과 사회의 부패상 그리고 자신이 저질렀던 과오를 사랑과 용서로 풀고자 함으로써 톨스토이 문학의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십시오. 이반 일리치의 죽음. 지연이 톨스토이. 1.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 커다란 법원 건물에서 이루어진 멜빈스키 사건에 대한 공판 도중 휴정 시간에 건물 본관에 있는 세백의 개인 사무실에서는 법원 관계 요원들과 검찰관들이 떠들썩했던 크라소프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그 사건이 법원의 관할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며 부정했고 이반 에그로비치 세백은 그와 반대 의견을 내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처음부터 그들의 논쟁에 참여하지 않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금방 배달된 통보를 훑어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반 일리치가 사망했다는군요. 정말입니까? 자, 직접들 읽어보십시오. 그는 잉크가 채 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 금방 나온 신문을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에게 건네주며 대답했다. 검정색 굵은 테를 둘러친 곳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씌어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보나 콜로비나는 깊은 슬픔에 잠겨 법원 판사이자 사랑하는 남편인 이반 일리치 콜로빈이 1882년 2월 4일 우리 곁을 떠나갔음을 친지들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장례식은 금요일 오후 1시 정각에 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방 안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동료였으며 모두 그를 좋아했다. 그는 불치병으로 추측된 병을 몇 주 내내 앓고 있었다. 그의 자리는 아직 다른 사람에 의해 채워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사망할 경우 알렉세예프가 후임자로 임명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 비니코프 아니면 슈타벨이 알렉세예프의 후임자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반 일리치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자마자 세백의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주요 관심사가 된 것은 이 사건이 그들 자신 또는 자신의 친지들의 자리 이동이나 승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이었다. 슈타베르의 자리나 비니코프의 자리는 내 차지가 되겠지. 오래전에 약속된 자리니까 말이야. 승진을 하게 되면 봉급도 800루블 더 받을 수 있어. 하고 표도르 바실리에비치는 생각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내 처남을 칼로가시에서 불러올 수 있게 되겠군. 마누라가 좋아하겠어. 앞으로는 마누라가 처갓집을 위해서 해준 게 없다고 불평하지 않을 테지.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생각 또한 이러했다. 전에 이반 일리치에게 가보았을 때 회복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소리내어 말했다. 유감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무슨 병이랍니까? 의사들도 확실하게 짚어내지는 못했답니다. 의사들마다 모두 딴소리예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를 보았을 때만 해도 회복될 기미가 보였습니다만 더구나 난 항상 가봐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명절이 시작된 이래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이반 일리치가 재산은 좀 있었습니까? 글쎄요, 그 아내가 좀 있다고 들었는데 많진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망인을 위로하러 가야 하는데 사는 곳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군요. 당신 집에서 멀다는 얘기군요. 당신 집에서 멀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내가 간 건너에 산다는 사실이 못마땅한 모양이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동의를 구하려는 듯 새벽을 쳐다보며 미소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시내의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거리가 얼마라는 등의 상대적인 거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시 재판정으로 돌아갔다.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은 동료들로 하여금 자리 이동이나 승진 문제 등에 관하여 점쳐보기도 하였지만 죽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천만다행이라는 안도의 감정에 휩싸이게 하였다. 어쩌겠어. 그는 죽었지만 난 살아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했거나 느꼈던 것이다. 그러면서 이반 일리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 중에서 소위 친구란 사람들은 장례식에 참석하여 미망인을 위로하는 따위의 성가신 예의를 차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칠 뿐이었다. 표도르 바실리에비치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와 법대 동기였으며 스스로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점심을 먹던 중에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알리며 이참에 어쩌면 처남을 자기들 구역으로 불러들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예견을 전한 뒤 평소의 낮잠도 포기한 채 예복으로 갈아입고 부랴부랴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향했다. 이반 일리치의 집 입구에는 사륜마차 한 대와 승객용 마차 두 대가 서 있었다. 아래층 현관에 있는 옷걸이 옆에는 금실과 금술로 장식된 천을 씌운 관 뚜껑이 벽에 비스듬히 세워져 있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두 여자가 막 모피 코트를 벗고 있었다. 한 여자는 안면이 있는 이반 일리치의 누이였지만 다른 사람은 낯이 설었다. 슈바르츠가 2층에서 내려오다가 막 현관으로 들어서는 친구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걸음을 멈추고는 윙크를 했다. 마치 이반 일리치는 정말 실수했어. 자네와 나는 그렇지 않겠지만 말이야. 라고 말하는 양. 런던식 구렛나루를 기른 얼굴과 예복을 차려입은 슈바르츠의 단아한 모습은 우아하고도 엄숙한 분위기를 풍겼다. 평소의 쾌활한 성격과는 맞지 않았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보기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두 여자들이 앞서가도록 옆으로 비껴 섰다가 그들을 따라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슈바르츠는 내려오지 않고 그냥 서 있었는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그런 행동을 보고 오늘 저녁 브릿지 게임을 하러 갈 약속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두 여자들은 이반 일리치의 미망인을 만나러 계단을 올라갔다. 슈바르츠는 심각한 척 입을 굵게 다물고 있었지만 눈에 장난기가 가득한 표정을 담은 채 눈썹을 움직여 고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오른쪽 방을 가리켰다. 다들 그러하겠지만 표트르 이바노비치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난감한 심정으로 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갔다. 그는 이런 경우에 성호를 긋는 게 가장 무난하다는 거한 가지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성호를 그으며 허리를 굽혀 절을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기에 중간 방식을 취했다. 방에 들어가면서 절을 하듯이 몸을 약간 숙이며 함께 성호를 그었던 것이다. 동시에 그는 양손과 머리의 동작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고인의 조카로 보이는 두 젊은이들이 성호를 그으며 방을 나가고 있었는데 그중한 명은 중학생이었다. 한 노부인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눈썹이 특이하게 휘어진 부인이 그녀에게 무언가 귀의 말을 하였다. 성직자 예복을 입은 목사는 어떤 이도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표정으로 결혼이 무엇인가를 크게 읽고 있었다. 집사이를 보던 게라심은 가벼운 걸음으로 표트르 이바노비치 앞으로 걸어가다가 무언가를 바닥에 흩뜨렸다. 그것이 눈에 들어옴과 동시에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코로 시신이 썩는 냄새가 얇게 스며들었다. 이반 일리치를 마지막으로 보러 갔을 때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소재 안에서 게라심을 보았고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병간호를 정성스럽게 하던 게라심을 각별히 아끼는 눈치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방 안 구석의 탁자 위에 있는 성화와 고인이 누워있는 강과 신부 사이의 방향으로 고개를 살짝 숙인 채 계속해서 십자성호를 그었다. 그러다가 이만하면 되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성호 긋기를 멈추고 고인을 세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고인은 죽은 이답게 누워있었는데 유별나게 무거워 보였다. 굳어버린 팔다리는 관 바닥에 잠겨 있었으며 영구히 굽은 그의 머리는 베개 위에 파묻히듯이 놓여 있었다. 또한 죽은 사람들이 모두 그런 것처럼 움푹 꺼진 관자놀이 위에 있는 이마는 노랗게 바랜 밀랍 같았으며 우뚝한 코는 윗입술을 짓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이반 일리치를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그의 몸은 더욱 야위어 있었고 많이 변했으나 얼굴은 보기 좋았으며 살아있을 때보다도 위험있게 느껴졌다. 그의 얼굴은 마치 그가 평생 바라던 것이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멋지게 성취되었다고 말하는 듯 했다. 그리고 산 사람을 향한 경고와 비난의 표정도 엿보였는데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그러한 표정은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라 여겼다.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해진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얼른 성호를 긋고는 예의에 벗어나는 행동이라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서둘러 그 방을 빠져나갔다. 시바르츠는 옆방에서 다리를 넓게 벌린 채 뒷짐을 쥐고 서서 양손으로 중절모를 만지작거리며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기다리고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옷차림이 가볍고 깔끔한 데다 기품 있어 보이기까지 하는 슈바르츠를 보는 순간 기분이 좋아졌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슈바르츠의 마음이 울적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곳 상가의 분위기에 조금도 젖지 않았다는 것을 간파했다. 이런 장례식 행사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카드 놀이를 방해할 만한 아무런 사유도 되지 못한다고 슈바르츠의 표정은 말하고 있었다. 달리 말하자면 아무리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하인이 테이블을 돌아가며 네 개의 촛불을 켜는 동안 새 카드로 카드 놀이하는 것을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유쾌하게 보내야 할 저녁 시간을 이 일 때문에 망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실제로 슈바르츠는 조금 전에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자신 곁을 지나갈 적에 표드르 바실리에비치의 집에 모여 카드 놀이를 하자고 권유했다. 그러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불행하게도 저녁에 카드 놀이를 즐길 운명이 못 되었다. 키가 작고 뚱뚱한 프라스코비아 포드러브나는 날씬해지려고 온갖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깨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내려가며 점점 살이 쪘으며 관 맞은편에 서 있는 부인처럼 반달 모양의 괴이하게 생긴 눈썹을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검은 상복에 레이스로 얼굴을 가린 채 다른 부인들과 함께 자신의 방에서 나와 손님들을 고인이 누워있는 방으로 안내하면서 말했다. 곧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들어들 가세요. 시바르츠는 애매하게 고개를 숙이기는 했지만 그녀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거절하지도 않은 채 그냥 서 있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자
한숨을 내쉬더니 그에게로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알아요. 당신이야말로 제 남편의 참된 친구였다는 것을요. 그녀는 적절한 응답을 기대하며 그를 쳐다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고인이 있는 방에 들어갈 때 십자성호를 긋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 여겼듯이 여기서는 미망인의 손을 잡고 한숨을 쉬며 너무 심리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그랬더니 그 말에 감동한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고 자신의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이었다. 장례식이 시작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리 오시지요. 팔짱을 끼게 팔 좀 빌려주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팔을 내밀었고 두 사람은 안방 쪽으로 향했는데 그것을 본 슈바르츠는 동정에 맞지 않는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눈짓을 해 보였다. 장난기 어린 눈으로 카드놀이 하기는 틀렸군. 다른 사람들을 끼워 게임을 한다 해도 부디 원망하지는 말게. 그런데 혹시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면 오게나? 5시 해도 될 테니까. 라고 말하고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낙담한 나머지 더 깊은 한숨을 쉬었는데 프라스코비아 표트르보다는 감격하여 그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았다. 응접실로 들어간 두 사람은 분홍색 천 덮개가 씌워져 있어 어스레한 빛을 내는 등불이 놓여진 탁자 옆에 앉았다. 그녀는 소파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낮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았는데 망가진 용수칠들이 그의 몸무게에 눌리자 이리저리 꿈틀거리며 튀어나왔다.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는 다른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고 싶었으나 그런 말은 남편을 잃은 자신의 지금 처지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그만두었다. 의자에 앉은 표트르 이바노비치의 머릿속에 이 방을 꾸밀 때 초록 이파리들이 그려진 분홍색 크레톤이 어떠냐고 묻던 이반 일리치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방은 가구와 자질구레한 장식품들로 꽉 차 있었다. 그녀가 소파에 앉으려고 할 때 그녀의 검은 시월의 레이스가 탁자 귀퉁이에 걸리고 말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그것을 벗겨주려고 일어서자 그의 몸의 압력에서 벗어난 용수철들은 파동을 치며 그를 밀어올렸다. 그 미망인이 스스로 레이스를 벗겨내기 시작하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자기를 밀어낸 용수철들을 엉덩이로 지그시 누르며 다시 앉았다. 그러나 레이스가 벗겨지지 않아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다시 일어서려는데 그 의자 용수철이 다시 솟아오르며 삐그덕거리는 소리를 냈다. 겨우 소동이 가라앉고 나자 그녀는 손수건을 꺼내더니 흐르는 눈물을 닦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녀의 레이서 사연과 의자의 용수철과 신랑이 했던 일로 인해 기분이 가라앉은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얼굴을 찌푸리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반 일리치의 하인인 소콜로프가 들어와서 미망인이 좀 찍었던 묘지의 값이 200루블이라는 사실을 보고하는 통에 어색하던 상황은 끝이 났다. 어색한 상태가 깨어 울음을 그친 미망인은 괴로운 표정을 지으며 프랑스어로 사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하였다. 그러자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녀의 처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뜻을 무언으로 나타내 보였다. 담배 피우셔도 괜찮아요. 그녀는 너그러우면서도 짜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한 뒤 다시 묘지 가격에 대하여 소코로프와 의논하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미망인이 묘지값에 대하여 상세히 물어보고 마침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녀는 그 외에도 성가대 문제에 관한 지시를 내렸는데 소콜로프는 그제야 방에서 나갔다. 모든 것을 저 혼자서 처리해야 한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있는 사진첩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며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말했다. 담뱃재가 탁자에 떨어질락 말락하는 것을 본 그녀는
재빨리 그의 앞으로 재떨이를 밀어주며 이렇게 말했다. 비통에 젖어서 제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가식이지요. 반대로 위로를 받고 싶다는 말은 아니지만 슬픔을 전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에 관한 모든 일을 제가 해내는 것이랍니다. 그녀는 다시금 울 것처럼 손수건을 꺼내 들었지만 순간 마음을 다잡고는 침착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표트르 씨, 당신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고개를 숙이며 자신의 궁둥이 밑에서 계속 꿈틀대며 솟구치려는 의자의 용수철을 힘주어 눌렀다. 제 남편은 마지막 며칠간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 친구가 그랬었나요? 네, 끔찍했어요. 단몇분 정도가 아니라 몇 시간씩 비명을 질러댔고 마지막 사흘간은 잠시도 쉬지 않고 그랬는걸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제가 어떻게 참아낼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어요. 세 칸이나 떨어진 방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니, 아, 그 괴로움을 다 말할 수가 없군요. 그때 이반 일리치의 의식은 있었습니까?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물었다. 네, 그녀는 속삭이듯 말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의식은 있었어요. 숨지기 15분 전에 우리에게 작별을 구하고 볼로디아를 데리고 나가라는 말까지 했는걸요. 처음에 아무 근심 걱정 모르던 어린 시절을 만나 학교 동기로 후에는 직장 동료로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오던 친구가 그런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하니 자신과 미망인의 위선적인 행위가 불쾌하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표토르 이바노비치는 갑자기 섬뜩함을 느꼈다. 그의 눈앞에 고인의 이마와 입술을 짓누르는 듯하던 코가 다시금 떠오르자 무섭증이 밀려들었다. 꼬박 사흘간이나 엄청난 고통을 겪은 뒤에 찾아온 죽음이라. 어휴, 나에게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잠깐 겁에 질렸던 것이다. 그러나 어찌된 영문인지 이 죽음은 이반 일리치에게 닥친 일이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게 아니며 또한 일어날 리도 없을 거라는 평범한 생각이 그를 구해주었다. 뿐만 아니라 시바르츠의 표정에서도 보았듯이 이로 인해 울적한 기분에 빠져들 이유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안정된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비로소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대하여 관심을 표하며 이것저것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하였다. 이반 일리치가 겪었던 지독한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눈 후 미망인은 본론으로 들어갈 필요성을 느꼈다. 아, 표트르 이바노비치 씨, 너무나 힘들군요. 정말이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울기 시작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한숨을 내쉬며 그녀가 코를 다풀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려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자 그녀는 염두에 두고 있던 이야기를 다시 자연스럽게 끄집어냈다. 말하자면 남편의 사망을 계기로 어떻게 하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들이었다. 말로는 그녀가 받을 수 있는 연금에 대하여 표트르에게 자문을 구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녀는 사실 표트르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심지어는 그 자신이 모르는 것까지도 죄다 알고 있는 것이었다. 그녀가 알고자 하는 것은 남편의 사망으로 인하여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연금을 조금이라도 더 뜯어낼 방법은 없는지 확실히 알아보고자 했던 것이다. 이바노비치는 도와줄 방법이 있나 생각하는 척 하다가 예의상 정부의 인색함에 대하여 불평하며 연금을 더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쉬었는데 이제는 어떻게든 이 소문객을 내보낼 방도를 궁리하는 듯 했다. 그녀의 심중을 알아차린 표트르는 즉시 담뱃불을 끄고 일어나서
악수를 하고는 응접실로 가버렸다. 표터르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골동품 가게에서 구입하고 몹시 아껴오던 시계가 걸려있는 식당에서 신부와 상례식에 참석하러 온 몇몇 손님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 젊고 예쁜 이반 일리치의 딸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녀는 검정 상복을 입은 탓인지 몸매가 더욱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우울하고 냉정하다 못해 환한 얼굴이었는데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보더니 비난하는 듯한 태도로 인사를 했다. 그녀의 뒤에는 부유한 티가 나는 젊은이가 그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서 있었다. 그는 예심판사로 들리는 말로는 이반 일리치의 딸을 약혼자였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그들에게 애도를 표하고 고인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이반 일리치의 아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 아이는 학생인데 제 아버지를 얼마나 빼 닮았던지 표트르 이바노비치로 하여금 절로 법대에 다니던 시절의 이반 일리치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울어서 붉어진 눈은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닌 철든 열 서너 살짜리 애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 그는 표터르 이바노비치와 마주치자 시무룩하면서도 수줍은 태도로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표터르 이바노비치는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방으로 들어갔다. 장례식은 촛불, 신음소리, 향불, 눈물, 흐느낌과 함께 시작되었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표터르 이바노비치는 침통한 듯 발짓기를 내려다보며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고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고 침울해 하지도 않다가 가장 먼저 그 자리를 떠났다. 현관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고인의 방에서 급히 뛰어나온 게라심이 옷장에서 두툼한 손으로 더듬거리며 외투를 찾아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입혀주었다. 고마워 게라심.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무언가 한마디는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슬프기 짝이 없네. 그렇지? 그거야 하느님의 뜻이죠. 언젠가 우리도 모두 저렇게 될 텐데요. 게라심이 농부 특유의 고르고 하얀 이를 내보이며 대답했다. 그러더니 막 할 일이 생각난 사람처럼 문을 힘차게 열고서 마부를 소리쳐 부르더니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마차에 타는 것을 도왔다. 그리고 나서 게라심은 재빨리 현관으로 돌아갔다. 향냄새, 송장냄새, 소독냄새에 젖어있던 표트르 이바노비치는 바깥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자 기분이 좋아졌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아직 많이 늦지는 않았군. 표도르 바실리에비치 집에서 내려주게. 그리하여 그는 이제 첫 게임이 끝나고 다섯 사람이 하는 다음 판에 끼기에 알맞은 때에 도착했다. 2. 지난날의 이반 일리치. 이반 일리치의 일생은 단순하고 평범했던 반면에 대단히 고통스러웠다. 그는 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중 45세 세상을 떠났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관공서의 온갖 부처를 두루 거치며 경력을 쌓아온 관리의 아들이었다. 중요한 업무를 관장할 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속자라는 것을 근거로 하여 특별히 만들어진 임시직에 있었다. 할 일도 별로 없는 한직이어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6천에서 1만 루블을 받아 노년을 보내기에 충분하였으므로 그는 오래도록 그 자리를 지켰다. 이처럼 추밀 고문관인 일리아 예피모비치 골로비는 관청에서 불필요하게 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아들 셋을 두었는데 그중 이반 일리치가 둘째였다. 부서만 다를 뿐 아버지의 전철을 꼭같이 밟아온 큰아들은 조만간 한직에 앉게 될 참이었고 셋째 아들은 실패작이었다. 그는 여러 자리에서 일했지만 가는 곳마다 말썽을 일으켜 지금은 철도층에 근무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의 아버지와 형들은 물론 특히 형수들까지도 그를 기피했으며 피치 못할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존재를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의 누이는 그래프 남작과 혼인했는데 그 역시 장인처럼 페테르부르크의 관리였다. 사람들이 말하듯이 이반일리치는 그 집안의 자랑이었다. 그는 아오같이 말썽을 피우지도 않았고 형처럼 냉정하면서 격식을 차리지도 않았다. 그 둘의 중간으로서 영리하고 활발하고 상냥하며 포맹이 방정한 사람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동생과 법대에 같이 다녔는데 동생은 과정을 다 밟지 못하여 5학년 때 퇴학당한 반면 그는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법률학교 재학 시절에 이미 훗날에 보일 모습을 드러낸 셈이다. 즉 능력있고 쾌활하며 사교적인 성품의 소유자였던 그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무 수행에 있어서 반드시 완수해내고야만은 충실한 성격이었고 윗사람들이 의무라 여기는 일도 자신의 의무로 받아들였다. 그는 어릴 때나 어른이 되었으나 아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불빛을 지향하는 날벌레처럼 집이 높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꼈다. 그래서 그들의 생활방식이나 인생관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이어나갔다. 그러다 보니 어린 시절에 품었던 열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그는 한때 호색과 허영에 빠지기도 했으며 졸업할 당시에는 자유주의에 심취하기도 했지만 본능적으로 정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재학 중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런 일을 한 자신이 너무나 싫었다. 그런데 훗날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되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부터는 반드시 옳은 일이라고 할 수도 없을지라도 그 일에 대하여 죄책감을 갖지 않거나 그것에 대한 기억에 얽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10급 공무원이 되자 아버지로부터 돈을 얻어 세련되기로 유명한 양복점인 샤르메르에서 양복을 한 벌 맞추고 너의 마지막을 생각하라 라는 글귀가 새겨진 메달을 시계줄에 달았다. 그리고 학교의 후원자였던 스승이자 공작에게 작별을 구한 뒤 도농 레스토랑에서 그의 친구들과 만찬을 즐겼다. 그리고 나서 유행하던 새 여행용 가방에다 최고급 상점에 주문하여 구입한 린넨 제품의 옷, 면도용품 및 세면도구, 그리고 여행용 깔개를 담아서는 그의 아버지가 손수 써서 마련한 도지사 특별보좌관으로서 직무 수행을 위해 임지로 떠났다. 이반 일리치는 법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방살이를 한 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편안하고 즐겁게 지냈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력을 쌓아감과 동시에 적당하게 유흥을 즐겼던 것이다. 가끔 지방으로 출장을 나갈 때면 그의 상관이나 하급자들 앞에서 품위를 지켰으며 그에게 위임된 종교와 관련된 문제 해결 업무에 있어 정확하고 공정하게 책무를 수행함으로써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다. 그는 젊은 데다 즐겁게 지내는 것을 좋아함에도 공무에 있었을 만큼은 대단히 완고했으며 꼼꼼하였고 엄정하였다. 그러나 사교 생활에 있어서는 종종 농담도 잘하고 재기가 넘치는 데다 사근사근하여 가족처럼 지냈던 지사 내외는 그를 착한 아이라고 부르곤 하였다. 지방 근무지에는 세련되고 젊은 변호사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숙녀들이 있었는데 그는 그 중에 여성 모자 상인과 연애를 했다. 또 지방에 출장을 나온 시종 무관들과 술자리를 벌이는가 하면 저녁 식사 후에는 외곽의 거리를 돌아다니기도 했다. 게다가 그는 상관은 물론 그의 부인에게까지 아부를 하곤 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품격을 지키며 고상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아무도 거기에 대하여 불평하지 않았다.
젊어서 실수는 너그럽게 봐주라 하는 프랑스 속담대로였다. 이렇게 프랑스 경구를 써가면서까지 젊은이들을 감싸는 이유는 세상에 물들지 않은 깨끗한 손으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하려는 때묻지 않은 젊은이들의 행위는 혹시 잘못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봐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도급 사회에서 통용되던 사고방식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이런 식으로 5년간 근무를 하고 나자 그의 공직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다. 새로운 사법제도가 생겼는데 새로운 인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새 인물이 되었다. 그는 예심판사 자리를 제안받았는데 근무지가 달라서 이동을 해야 하므로 여태껏 형성해온 관계를 포기하고 새로이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락하였다. 그의 친구들이 송별은을 해주었다. 친구들과 단체 사진을 찍고 은으로 된 담배 케이스를 선사받은 그는 새로운 부임지로 떠났다. 예심판사로서의 그 자리는 이반 일리치에게 아주 적격이었고 상당한 위치였다. 그는 업무에서 공과사를 잘 가리는 데 능했으므로 예전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할 때처럼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예심판사로서의 업무는 예전보다 더욱 즐거웠으며 매력적이었다. 이전 직장에서는 샤르메르 양복점에서 지은 양복을 입고서 도지사와의 면담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민원원들이나 자신을 부러워하는 관리들 앞을 여유만만하게 지나다녔다. 그때 사람들은 자유자재로 도지사 사무실에 드나들며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같이 피우고 하는 그를 부러워하였는데 그 시절이 좋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때 그의 권한이 미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고작해야 지방경찰이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분리주의 종파 관계자들 뿐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동료에 가까울 정도로 정중하게 대우해 주었다. 그런 방법을 통해 그가 권력을 가진 자이면서도 친절하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게 해볼 만한 상대가 별로 없었다. 예심판사가 된 지금은 아무리 지위가 높고 자신만만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손아귀에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종이 위에 말머리를 붙이고 몇자 써넣기만 하면 지체가 높건 도도하건 간에 증인이나 피고인으로 소환할 수 있으며 만약 이반 일리치가 앉으라고 하지 않으면 그는 서서 질문에 답변해야만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오히려 관대하게 사용했다. 그는 자신의 자리가 경우에 따라서 권력을 부릴 수도 관대함을 베풀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자 새 직책이 흥미롭고 마음에 들었다. 취조와도 같은 업무 수행에 있어서 이반 일리치는 예심판사로서 그의 직무에 속하지 않는 사항들은 모두 배제하는 방법을 곧 터득하였다. 그리고 아무리 복잡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서류로 작성할 때는 사적인 의견은 철저히 배제한 채 사실에 의거하여 기술하면서 법 규정을 준수했다. 이것은 새로운 형식으로서 그는 1864년에 제정된 사법제도의 개편을 실무에 가장 먼저 적용시킨 사람이었다. 새로운 도시에서 예심판사직을 수행하며 이반 일리치는 이제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으로 대인관계와 인맥을 새로 형성해 나갔다. 그는 지방관리들에게는 근엄하면서도 무심한 태도를 취했지만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과 부유한 귀족들과는 친분을 쌓았다. 그러면서 정부에 대하여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했고 절제된 자유주의적 성향과 개화된 시민의식을 드러냈다. 그리고 평소 옷차림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심하게 신경을 쓰면서도 턱수염은 멋대로 자라도록 놔두었다. 새로운 곳에서 역시 이반 일리치의 생활은 매우 순조로웠다.
이곳 사람들은 도지사와는 좀 대립적인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를 호의적으로 받아주었고 봉급도 올랐으며 이때 배운 카드게임은 그에게 적지 않은 즐거움을 더해주었다. 그는 카드게임에 재능이 있는 데다 빠르고 치밀하게 상황을 파악하므로 이기는 때가 많았다. 2년간의 근무를 마칠 무렵에 이반 일리치는 장차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났다. 프라스쿠비아 표드로브나 미헬은 그가 어울리던 사교계에서 가장 매력있고 지적이며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예심판사 직무에 시달리는 그에게 있어 그녀를 만나는 일은 카드게임 이외의 즐거움이므로 그는 다분히 장난기 섞인 가벼운 관계로 이어나갔다. 이반 일리치는 전 근무지에서는 춤을 자주 추었지만 예심판사가 된 이래로 춤을 추는 일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법률제도 개편의 전형적인 인물이면서 5등급 관리이지만 탁월한 춤솜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만 할 때 춤을 추었다. 그래서 가끔 저녁 모임이 끝날 때쯤이면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와 춤을 추었는데 춤추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그녀를 사로잡았다. 결국 그녀는 사랑에 빠지고 말았다. 이반 일리치는 뚜렷이 결혼할 의사는 없었으나 그녀가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을 보자 자문하였다. 그래, 내가 그녀와 결혼 못할 건 또 뭐야? 좋은 가문 출신인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는 재산도 좀 있는 매력적인 여자였다. 이반 일리치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배필을 얻을 수도 있었지만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월급을 받고 그녀의 수입도 있으나 그는 그 정도의 돈을 가지고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사랑스럽고 예쁘며 매우 좋은 가문에서 자란 여자였으므로 좋은 혼인이 될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를 사랑하고 그녀가 자기의 인생관에 공감하여서 결혼했다고 한다면 그건 그가 속해 있는 상류층에서 배필로 인정했기 때문에 결혼했다는 말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결혼을 했다. 즉 아내를 얻음으로써 자기 자신에게 만족감을 안겨줌과 동시에 상류층 사람들이 그런대로 판단을 잘했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결혼을 했다. 부부애와 새 가구들과 새 식기들, 새 속옷들로 충만한 결혼 준비 기간과 신혼생활은 임신하기 전까지는 매우 좋았다. 그래서 결혼이란 편하고 즐겁고 유쾌하며 훌륭한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더욱이 그가 속해 있는 사교계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했고 자기 자신도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혼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꾸며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임신 첫 달부터 뭔가 새롭고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고통스럽고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건 손을 쓰거나 피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그의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신혼생활의 즐거움과 예술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까닭없이 질투를 해대거나 자기에게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하면서 매사에 트집을 잡고 불쾌하고도 무례한 짓을 해댔다. 이반 일리치는 우선 전에 하던 식으로 태평스럽고 예의 바른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이 불쾌한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했다. 그래서 아내의 기분을 무시하고 유쾌하고도 안이한 생활을 해나갔으며 카드놀이를 하려고 친구들을 집으로 불러들이거나 클럽이나 친구들 집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격분한 그의 아내는 그에게 비난을 퍼부으며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내뱉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적마다 어김없이 비난을 토해냈다. 즉 그가 집에 처박혀 있으면서 그녀가 겪었던 것만큼 지루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복종할 때까지 고집을 꺾지 않을 기세였다.
이반일이 치는 겁이 났다. 그의 결혼 생활, 적어도 자기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언제나 즐거움과 품위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종종 혼란에 빠뜨림으로 이 같은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깨달았다. 이반 일리치는 그러한 방도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의 직무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보나의 영향이 미치지 못하는 유일한 것이었으므로 그는 직무와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무기로 삼아 아내와 맞서기 시작했다. 아기가 태어나자 젖을 먹이는 일과 진짜이건 꾀병이건 간에 모자가 아파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그때 이반 일리치가 동정심을 가지고 보살펴 주었어야 했지만 그는 이해하지 못하고 가정을 벗어나 밖에서 자기 세계를 확립하는 일이 절박하다고 느꼈다. 그의 아내가 화를 내고 요구하는 정도가 심해질수록 이반 일리치의 생활의 무게중심을 점점 일 쪽으로 옮겨갔다. 그러다 보니 전보다 일을 더 좋아하게 되었고 야망도 커져갔다. 결혼하여 1년도 채 안 되어 이반 일리치는 결혼 생활이 편리함을 줄지라도 사실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는 걸 알았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즉 사회에서 인정하는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하려면 업무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마음가짐을 확고히 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이러한 마음가짐을 펼쳐나갔다. 그는 아내에게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가사를 돌보며 잠자리를 같이 하고 특히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책임감에서 벗어나지 말아줄 것만을 요구했다. 그 밖에 그는 가정생활에서 기쁨을 찾고자 했다. 그렇게 되면 매우 고마워했지만 행여 거부와 불편이 생기기라도 하면 그는 즉시 거기서 물러나 일의 세계로 파고들어가 즐거움을 누리곤 하였다. 이반 일리치는 부지런함으로 존경을 받아오던 터여서 3년 뒤에 검사보로 승진하였다. 그의 새로운 임무와 그 임무의 중대성, 누구를 막론하고 선택해서 기소하거나 수감할 수 있다는 가능성, 용인된 연설에 대한 명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가져다 준 성공이 그로 하여금 더 한층 자신의 업무에 흥미를 가지게 했다. 다른 아이들이 태어났다. 그의 아내는 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화를 더욱 잘 냈다. 그렇지만 가정에 대한 태도를 이미 확립한 이반 일리치는 그녀의 잔소리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곳에서 7년을 근무한 뒤 이반 일리치는 검사로 승진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들이 이사를 할 때 돈이 모자랐고 그의 아내는 이사할 곳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다. 봉급이 올랐다고는 하나 생활비가 더 많이 들었으며 두 애들이 죽은 탓에 이반 일리치는 가정생활이 더욱 재미없어져 갔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보나는 새 고장에서 난관에 부딪힐 때마다 남편을 책망했다. 부부간의 대화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이들의 교육 문제는 그들이 전에도 다투었듯이 쟁점이 되었는데 이 다툼은 어느 순간에라도 격화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러한 이반 일리치 부부에게도 어쩌다 서로에게 사랑을 느끼는 때가 찾아들기는 했으나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그것은 그들이 또 다른 불화를 일으킬 적개심으로 쌓인 바다로 나가기 전에 잠시 닻을 내리는 작은 섬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이 불화로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는 그것을 느끼면서 살지 않았고 그런 일들을 정상으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도 아니었다. 그 목표란 이런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면서 불쾌감을 주지 않고 남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가정에서 지내는 시간을 점점 줄였으며 꼭 집에 있어야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손님을 참석해 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에게 가장 중요한 사안은 업무였다. 그의 삶에 있어서의 관심은 전적으로 업무라는 세계에 집중되어 있었고 그 관심이 그를 아주 빨아들이고 말았다. 그가 지닌 권력에 대한 인식, 마음먹기에 따라 누구든 파멸시킬 수 있는 힘, 법정으로 들어갈 때의 위험, 부하 직원들로부터 전해져 오는 자신에 대한 예우, 상하급자 모두와의 성공적인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을 다루는 능숙한 솜씨에 대한 자각 등이 그에게 기쁨이 되었다. 그리고 동료들과 나누는 잡담, 저녁 초대, 카드 놀이 등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반 일리치의 삶은 그가 바라는 대로 유쾌하면서도 품위 있게 흘러갔다. 그는 이런 식으로 7년을 더 보냈다. 그의 딸은 어느덧 16살이 되었고 또 다른 아이가 죽어서 학교에 다니는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그 아이는 부부간 의견 충돌의 주 원인이 되었다. 이반 일리치가 아들을 법률학교에 보내고 싶어하자 그의 아내는 아기로 김나지움에 입학시켜 버렸다. 딸은 집에서 공부를 했는데 잘 성장했고 아들 역시도 공부를 상당히 잘했다. 3. 페테르부르크로 가다. 이반 일리치의 결혼 생활은 이렇게 17년이나 흘렀다. 그는 이미 검사로서의 경력이 풍부했으므로 보다 나은 곳으로 이동하고자 몇 차례의 자리 이동을 사절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실상 평온한 그의 삶이 분열될 정도의 불쾌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대학 도시의 수석판사직을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하페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가로챘던 것이다. 이반 일리치는 격분하여 그를 비난하였고 하페와 그의 상급자들과 다투었다. 그러자 그들은 이반 일리치를 경멸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다음 인사에서 그를 배제해 버렸다. 그 사건이 있었던 1880년은 이반 일리치의 생애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였다. 생활하기에 너무 빠듯한 봉급도 그렇지만 자신이 직장에서 무시당한다는 생각과 함께 냉혹하리만큼 불공평한 처우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다.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므로 이반 일리치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했다. 3,500루블을 받는 봉급도 적은 돈이 아니며 어쩌면 그만한 것도 행운인 줄 알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가 겪고 있는 부당함, 아내가 시도 때도 없이 해대는 잔소리, 봉급을 생각하지 않고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느라 생겨난 빚, 이런 것들 때문에 이반 일리치의 처지는 말이 아니었다. 그해 여름에 생활비를 아끼려고 유급 휴가를 얻어 아내와 함께 처남이 사는 시골로 갔다. 일 없이 시골에서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따분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평생 처음 느꼈다. 따분하기도 하지만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자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무엇인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하였다. 베란다를 오르내리며 밤새도록 고민한 결과 페테르부르크로 가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의 진가를 몰라주는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다른 부서로 옮길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아내와 처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페테르부르크로 출발하였다. 그의 목표는 오직 5천 루블의 수입이 보장되는 직장을 구하는 것이었다. 부서의 명칭이나 성향, 업무의 종류 따위는 문제되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5천 루블이 보장되는 자리였으므로 행정부서든 금융기관이든 철도청이든 마리아 여왕의 자선단체든 혹은 세관이라도 상관없을 정도였다. 어느 분야가 됐든 간에 5천 루블이 필요했고
그의 진가를 알아주지 않은 부서에서 나와야만 했다. 그 여행은 예상외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쿠르스크 역에서 알고 지내던 F에서 일린이 1등 칸에 탑승했으는 이반 일리치에게 쿠르스크 현 지사가 전보를 통해 받은 부서 내의 보직 변경 소식을 말해주었다. 머지않아 표트르 이바노비치가 이반 세면오비치의 후임자가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한 지명인사는 러시아에서 중요한 변화를 뜻하는 것은 물론 이반 일리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 같은 세 사람과 더불어 그의 친구 자하르 이바노비치의 출현은 이반 일리치에게 매우 유리했던 것이다. 자하르 이바노비치는 그의 동료이자 친구였다. 모스크바에서 이 뉴스를 확인하고 페테르부르크에 도착한 이반 일리치는 자하르 이바노비치를 찾아가서 자기를 전에 일하던 법무부에 임명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일주일 후 그는 아내에게 전보를 쳤다. 자하르가 밀러의 자리로 이동, 나는 보고받는 즉시 임명받게 될 것임. 이 인사이동 덕택에 이전의 부서에 임명된 이반 일리치는 뜻밖에도 동료보다 두 계급이나 높은 보직에 앉게 되었고 5천 루블의 봉급에다가 재배치 비용으로 3,500 루블을 더 받게 되었다. 그러자 미워했던 예전 사람들과 부서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이반 일리치는 더없이 행복해졌다. 이반 일리치는 오랜만에 기쁘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시골로 돌아왔다. 그의 아내 역시 활기를 되찾았고 잠시 두 사람 간에는 휴전이 이루어졌다. 이반 일리치는 페테르부르크에서 모두에게 축하를 받은 일이며 자기의 과거의 적들이 자기 앞에서 민망해하며 얼굴을 들지 못하고 아첨을 일삼는다는 둥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너무 부러워한다는 둥 침이 마르도록 자랑을 했다. 믿음이 간다는 표정으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준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는 아무런 불평도 내색하지 않았다. 새로 이사갈 그곳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데 남편에게 적극 협조하였으며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도 그녀의 구상은 그의 생각과 꼭 같아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다. 이제야 서로 마음이 통하는 듯 싶었으며 한참 비틀거렸던 그의 생활이 비로소 정상적이고 진정한 평온함을 누리며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짧게 머물다 돌아왔다. 9월, 10월부터 새 업무를 맡아야 했고 더욱이 지방에서 이삿짐을 옮겨오고 많은 물건들을 사거나 주문하는 등 새 집에 정착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가 마음속으로 결정한 삶의 스타일은 그의 아내가 결정하는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던 것이다.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갔으므로 그들 부부가 한마음 한뜻이 된 지금 덧붙이자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은 적지만 그들은 신혼초 이래로 더 가까워졌다. 이반 일리치는 가족들과 함께 당장 이사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처형과 처남이 갑자기 이반 일리치와 그의 가족에게 유별나게도 상냥하고 따뜻하게 대하면서 그 혼자 떠날 것을 재촉하였다. 그는 혼자 떠났다. 직장에서의 성공과 아내와의 화해로 생겨난 행복감이 잠시도 그를 떠나지 않았다. 그는 그들 부부가 꿈꿔오던 멋진 집을 찾아냈다. 고풍스러운 높은 천장으로 된 응접실과 격조 높고 안락한 서재, 그의 아내와 딸들이 쓸 방들, 아들의 공부방, 그 모든 것들은 마치 그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스스로 벽지를 고르고 그가 각별히 격식에 맞는다고 생각하는 실내 장식품과 더 많은 가구, 특히 골동품을 구입하였다. 그렇게 모든 것이 진행되자 집은 그가 생각했던 이상에 점차 가까워져 가기 시작했다. 집 단장이 반쯤 이루어졌을 때
그 성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는 집이 완성되면 집안 곳곳에 우아함과 세련된 분위기와 격조가 배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했다. 잠에 빠져들면서도 응접실이 어떤 모습일까 그려보았다. 완성되지 않은 응접실을 흘끗 보면서도 그는 단상이 끝나면 제자리에 있게 될 벽난로와 휘장, 장식 선반, 여기저기 놓은 작은 의자들, 벽에 기대어 있는 접시와 도자기, 청동 제품들이 눈앞에 보이는 듯 했다. 이 방면으로 자기와 똑같이 고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는 그의 딸과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을까 생각하면 흥분이 되었다. 가족들은 이반 일리치가 이렇게까지 했으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을 테니까. 이구석 저구석에 놓을 귀족풍으로 보이는 옛 가구를 쉽게 찾아 싸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행운이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가족들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어 편지에다가는 별것 아닌 듯이 써보냈다. 이런 모든 것에 전념하느라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의 업무는 예상과는 달리 뒷전으로 밀려났다. 법정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도 그는 때때로 커튼 칸막이를 주름이 있는 것으로 해야 할지 없는 것으로 해야 할지를 고민하느라 마음이 산란해지곤 하였다. 그는 이런 일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가구를 재배치하거나 커튼을 다시 고쳐 달아보거나 하는 일에 직접 나서는 것을 좋아했다. 한 번은 자신의 말을 잘못 알아듣는 장식업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커튼 모양을 보여주려고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졌다. 그러나 워낙 강하고 민첩했던 그는 이내 사다리를 붙잡아서 창문틀 모서리에 옆구리를 부딪히는 데 그쳤다. 다친 옆구리가 좀 아팠으나 통증은 금방 사라졌다. 도리어 그때만은 유별나게도 기분이 좋고 기운 차다고 느꼈다. 내가 15년은 더 젊어진 것 같다 라고 그는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에 썼다. 그는 9월이면 일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으나 10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결과는 그만이 아니라 그 집을 본 모든 사람들이 말하듯이 기절할 정도로 멋있었다. 실제로 그의 집은 부자가 아니면서도 부자로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집 같았다. 그래서 그의 집 다마스크 천, 흑단, 식물, 양탄자, 청동제품 등 어두우면서도 번쩍이는 이 모든 것들은 특정 계층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 하려고 들여놓은 것들이었다. 그의 집도 예외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집에 있는 것 중 특별히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없었다. 그러나 그에겐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집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역에서 가족들을 만나 구색을 다 갖추고서 환히 불을 밝힌 집으로 그들을 데려오자 흰색 타일을 맨 하인이 꽃으로 장식된 현관문을 열고 맞아들였다. 그들은 환호하며 응접실과 서재를 둘러보았는데 그때 이반 일리치는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구석구석을 다 보여주지 못한 채 정신없이 쏟아지는 그들의 칭찬에 흐뭇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다. 저녁 후에 차를 마시며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그에게 사다리에서 떨어진 일에 대해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웃으며 자기가 어떻게 사다리 밑으로 날아서 장식업자를 놀라게 했었는지를 재미있게 재연했다. 내가 민첩해서 다행이었어. 다른 사람 같으면 죽었을 텐데 말이야. 나는 여기를 약간 부딪혔을 뿐이었다고. 만지면 아팠지만 벌써 다 나아가고 있어. 멍자국만 좀 남았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새로운 집에서 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새 집에 자리를 잡고 나면 늘 그렇듯이 방이 부족해지거나 수입은 올라도 항상 500루블 정도가 모자란 듯 했다. 그러나 그런대로 잘 지냈다. 이것저것 주문하여 사들이고 물건들을 이리저리 옮기며 조정하느라 할 일이 많았던 이사 초기의 생활은
참으로 행복했다. 부부간에 다소 논쟁도 있긴 했으나 너무 사이가 좋고 할 일이 많다 보니 별 탈 없이 지나갔다. 일을 다 하고 나서 할 일이 없어지자 좀 따분해지기 시작했으며 무엇인가 허전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친구도 새로 사귀고 생활 습관을 익히며 삶을 풍요하게 만들어갔다. 이반일리치는 법원에서 아침낮을 보내고 집에 와서 점심을 들었다. 그는 종종 집안일 때문에 신경 쓰이는 일이 있었지만 대개는 기분이 좋았다. 식탁보나 실내 장식품에 얼룩이 진다거나 커튼을 묶는 끈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신경이 곤두서곤 했다. 집을 꾸미는데 너무나도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흠이 생기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대체로 그의 생활은 쉽고 편하고 품위 있게 그의 생각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9시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신문을 보고 그리고 나선 제복을 입고 법원으로 출근했다. 그곳에서는 평상시에 하던 일들이 늘 그를 기다리고 그는 지체 없이 일에 몰입했다. 성원하러 온 사람들, 집무실로 들어온 문의, 집무실의 일 자체, 법정 개정의 사전 준비, 공판 등의 일이었다. 이런 일을 할 때는 공무의 흐름을 방해하기 십상인 활력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줄 아는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공적인 대인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동기 또한 공적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고 하자 이반일리치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일이 아니라면 아무 일도 해주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공적인 일로 그를 찾아와 공적인 문서를 가지고 해결해야 되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었고 외형상으로는 우호적인 인간관계를 지키고자 했으며 정중하게 대우했다. 그러나 공적인 관계가 끝나면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렇게 이반일리치는 공사의 구분을 잘 아는 뛰어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오랜 경험을 통해서 터득한 습성과 타고난 재능 덕택에 그 능숙함을 어떤 경지에까지 끌어올리게 되자 가끔은 대가들이 장난치듯이 공과사를 뒤섞기도 하는 소환을 부리기도 하는 것이었다. 이반일리치가 이처럼 능숙하게 일처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사적인 측면을 버리고 철저하게 공적인 면만을 취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이런 일을 부담없이 즐겁고 품위 있게 또한 멋지게 해냈다. 휴정 시간에는 담배도 피우고 차도 마시며 정치적인 이야기도 하고 브릿지 게임이며 다른 시사 문제들을 논하기도 했는데 대부분은 법원 인사 문제와 임명과 관련된 이야기였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오케스트라의 제1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다했다는 뿌듯한 기분으로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다. 집에 돌아오면 그의 아내와 딸은 외출을 했거나 아니면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다. 김나지움에 다니는 그의 아들은 학교에 갔다 와서 개인 교사와 함께 수업 준비를 하며 학교에서 배운 것을 충실히 다지는 모양이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저녁 식사 후에 방문객이 없으면 이반일리치는 그 당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 책을 읽거나 재판에 관한 문서를 읽으며 증인의 진술을 비교해보고 이를 법률 조문에 따라 분류하곤 했다. 집에서 하는 일들이 지루한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다지 매력적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일 때문에 브릿지 게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공무는 지루한 것이 되었다. 그러나 브릿지 게임이 없을 때에는 공무를 하는 것이 혼자 앉아 있거나 아내와 함께 있는 것보다 즐거웠다. 이반일리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사회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신사숙녀를 초청해서 저녁을 함께하며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 같은 응접실에서
그들이 베풀던 것과 같은 파티를 즐기는 것이었다. 한 번은 저녁에 모도회를 열었다. 이반 일리치는 기분이 아주 좋았고 모든 게 잘 끝났다. 그러나 케이크와 과자 문제 때문에 아내와 크게 다투었던 일만큼은 예외였다. 그의 아내는 나름대로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이반 일리치가 비싼 제과점에 맡겨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케이크를 지나치게 많이 주문해 버렸다. 결국 케이크는 많이 남게 되었고 제과점에서 보내온 청구서에는 45루블이란 금액이 적혀 있어 싸움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말다툼이 격렬한 싸움으로 이어지자 그의 아내는 이반 일리치를 멍청이 망할 놈이라고 불렀다. 그러자 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이혼을 암시하는 말을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파티 그 자체는 즐거웠다. 최상류층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이반 일리치는 내 고통을 들여다오라는 유명한 사회단체의 창설자의 누이 동생인 트루 포노바 공작 부인과 춤까지 추었으니 그가 공무를 수행하면서 얻는 기쁨은 자존심이 충족되는 데 쏘는 것이었고 사교를 통하여 얻는 기쁨은 허영심이 충족되는 데 쏘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진정으로 즐거울 때는 브릿지 게임을 할 때였다. 살아가면서 그 어떤 불행한 일을 겪게 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춰주는 촛불과 같은 기쁨을 주는 것은 브릿지 게임뿐이었다. 수다스럽지 않은 좋은 상대 4명과 둘러앉아 브릿지 게임을 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며 와인 한잔 마시는 것은 그에게는 크나큰 즐거움이었다. 특히 게임에서 조금이라도 따면 그는 유난히 좋은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곤 하였다.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최상류층과 교류했으며 그의 집에는 빈번하게 유력 인사와 젊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다. 그들이 사람들과 교제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딸이 완전히 일치했다. 사전에 의논할 필요도 없이 그들은 벽이 1분째 접시들로 장식된 응접실에 찾아와서 친한 것처럼 구는 초라한 친구들이나 친척들을 교묘한 방식으로 매성하게 거절하거나 그들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다 같이 능동했던 것이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런 부류들은 더 어울리지를 못하여 사라지고 단지 최상류층 사람들만이 골로빈의 집에 드나들었다. 젊은이들이 그의 딸 리자에게 구애를 해왔는데 이반 일리치는 그 중에 드미트리 이바노비치 페트리시 체프의 아들이자 유일한 상속인인 젊은 예심판사 페트리시 체프가 리자에게 가장 마음을 많이 두고 있음을 알고는 이에 관해서 아내와 상의를 했다. 즉 그들이 트로이카를 타도록 해야 하나 아니면 어떤 아마추어 연극이라도 마련해야 하나. 그들은 그렇게 살아갔다. 모든 것들이 변함없이 순조롭게 흘러갔다. 4. 다가선 병마. 집안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였다. 이반 일리치가 가끔 입맛이 이상하다든지 왼쪽 옆구리가 불편하다고 말하기는 했지만 그것을 두고 건강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점점 거북한 느낌이 들고 그다지 심한 통증은 아니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옆구리에 느껴지는 압박감은 이반 일리치로 하여금 신경 과민을 일으키게 했다. 그의 과민 반응이 점점 심해지자 전통적으로 쾌적하고 품이 있는 그의 가정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잦은 부부싸움으로 가정에 돌던 안정감이나 즐거움은 없어지고 겨우 체면만 유지되고 있을 뿐이었다. 싸우는 광경은 더욱 일상적인 일이 되었다. 그들이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지낼 수 있는 조그만 섬들이 등장하긴 했지만 그 횟수는 적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드라브나는 그녀의 남편이 깐깐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불평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찾았다. 그녀는 허풍 뜨는 자기의 버릇대로 성질 고약한 남편이
자기처럼 마음이 고운 사람을 만났으니 망정이지. 20년 동안 그 성깔 받아주고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떠들어댔다. 이제는 정말 그가 먼저 싸움을 걸어왔고 꼭 식사시간에 수프를 먹으려고 할 때쯤 잔소리를 하며 성질을 부렸다. 가끔 쟁반이나 접시에 흠이 있다거나 음식이 입에 맞지 않는다거나 아들이 팔꿈치를 식탁 위에 올려놓거나 그의 딸이 머리 손질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면 그는 아내에게 이 모든 것에 대한 비난을 퍼붓곤 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말대꾸를 몇 마디 했었는데 식사를 시작할 때 그가 몇 번인가 벌컥 화내는 것을 보고는 음식 때문에 어떤 육체적 발작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추측하고 그 뒤로는 말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되도록 식사를 빨리 끝내버렸다. 프라스코비아 표드라브나는 자신의 참을성에 대하여 자랑스러워하였다. 남편의 그런 깐깐한 성격이 자신의 생활을 비참하게 했다고 결론 지으며 그녀는 자신을 동정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남편이 더 미워지는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이 죽었으면 하는 마음도 가져보았다. 그렇다고 남편이 죽기를 정말로 바란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나면 그의 봉급이 중단될 테니까. 이래저래 남편 생각만 하면 화가 더 났다. 그녀는 자기가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죽는다는 것도 그녀를 구하는 방법이 못 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분통이 터졌지만 애써 숨기려고 했다. 그런데 감춰진 우라는 남편의 병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고 말았다.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운 후에 몸이 아프기 때문에 화를 냈던 것이라고 변명을 하자 아내는 그게 사실이라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진을 받아보라고 강요했다. 이반 일리치는 의사를 만나러 갔다. 병원 진찰 절차는 그가 생각했던 것과 다름없이 진행되었다. 즉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것, 관록을 과시하는 의사의 태도, 청진기도 대보고 손으로 가슴을 톡톡 두들겨 보는 것, 답변이 뻔한 불필요한 질문을 하는 것, 그리고 내 운명을 우리 손에 맡긴다면 우리가 알아서 잘 처리할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같은 방법으로 해결해 왔다. 라는 식의 자신 있는 표정이었다. 의사가 환자를 보는 절차는 그가 법정에서 하던 순서나 방법과 별 차이가 없었다. 그가 법정에서 피고에게 대했던 것처럼 의사는 그를 대했다. 의사가 여차여차한 증상으로 보아 당신은 여차여차한 병에 걸렸노라고 말하였다. 정밀검사가 여차여차한 병에 걸렸다는 것을 확정해 주지 못한다면 그때 우리는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린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다. 반대로 여차여차한 것이 있다는 게 사실로 드러나면 그때는 그렇고 저렇고 해야 한다고 충고하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에게는 딱 한 가지만이 중요한 것이다. 그의 상태가 중병이냐 아니냐는 것. 그런데 의사는 이러한 것을 부적절한 질문이라고 무시해버렸다. 의사의 생각으로는 이 질문은 생각해 볼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병명을 알아낼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였다. 신장 하수증이냐, 만성염증이냐, 아니면 맹장이냐를 밝혀내어야만 했던 것이다. 의사들은 이반 일리치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고 신장 하수증 때문이냐, 맹장 때문이냐의 양자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있는 앞에서 의사는 맹장 쪽이라고 결정을 내렸다. 이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치료하다가 만일 소변 검사에서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때 가서 다시 진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조치는 이반 일리치가 법정에서 많은 피고들을 다룰 때 썼던 방법이나 태도와
동일한 것이었다. 의사는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한 태도로 피고 이바닐리치를 안경 너머로 쳐다보며 문제를 깔끔하게 요약하였다. 의사의 요약에 의하면 이바닐리치의 건강 상태가 나쁘다는 결론이었다. 의사나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으나 그에겐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결정 때문에 그는 심한 충격을 받았으며 자기 연민에 빠졌다. 또한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무관심한 의사를 원망하는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억울한 문제에 대하여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진찰비를 테이블 위에 놓고 나가며 한숨 짓다가 환자들이란 가끔 쓸데없는 질문을 합니다만 그런데 의사 양반 쉽게 말해서 제가 중병에 걸린 건 아닌지요? 라고 물어보았다. 의사는 안경 너머의 한눈을 찌그리며 피고에게 허락된 범위 내에서 질문을 하지 않으면 본인은 피고를 법정 밖으로 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차갑게 그를 쳐다보았다. 제가 벌써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정밀 분석이 끝나보아야 합니다. 라고 인사말을 하면서 의사는 진단을 끝냈다. 이반 일리치는 천천히 걸어나와 마차를 타고 쓸쓸히 집으로 향했다. 돌아오면서 의사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생각하며 복잡하고 분명치 않은 의학적인 문구를 쉬운 말로 해석하느라 애를 썼다. 내 몸 상태가 안 좋은 것인가? 그렇게 중증인가? 아직 그렇게 악화된 건 아니겠지? 그는 의사가 하는 말을 중증이란 뜻으로 이해하였다. 거리에 있는 모든 것이 우울하게 보였다. 마부들, 집들, 지나는 행인들, 가게들, 만사가 비참하게 보였다. 의사의 모호한 설명을 고려할 때 한시도 멈추지 않는 이 뻐근한 고통은 이제 확실히 다른 중대한 의미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새삼 마음이 무거워졌고 불안해하며 통증에 신경을 곤두세우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의사를 방문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딸애가 모자를 쓴 채 들어왔다. 아내와 함께 외출하려고 했던 모양이었다. 그의 딸은 마지못해 지루한 이야기를 듣느라 앉았지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일어섰고 그의 아내 역시 끝까지 듣지 않았다. 그래요. 잘 되었네요. 약이나 제때 드시도록 신경 쓰세요. 처방전 어디 있어요? 게라심을 보내서 약 사와야죠. 아내가 외출 준비를 하려고 나가며 하는 말이었다. 아내가 방 안에 있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다가 그녀가 나가자 깊은 한숨을 몰아쉴 수 있었다. 그래, 어쩌면 아직은 그리 나쁜 상태가 아닌지도 몰라.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그는 약을 복용하며 의사가 지시한 사항을 지켰지만 소변검사 결과가 나오자 처방이 바뀌었다. 그 결과는 의사가 전에 환자의 증세만 보고 내린 진단과 다른 것이어서 혼란이 생겼다. 그렇다고 의사한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실제 그의 병은 의사가 말했던 것과는 달랐다. 의사가 뭘 관과한 것인지,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 대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반 일리치는 계속해서 착실히 의사의 처방을 따랐고 그렇게 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의사를 만나고부터 이반 일리치가 할 일이란 위생에 관한 문제, 처방대로 제때에 약 잘 먹는 것, 고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찰하는 일,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적 증상이 어떤지를 살피는 것이었다. 또한 그의 최대 관심사는 인간의 건강과 질병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환자들이 모인 곳은 어디나 같이 앉아서 누가 죽었는지, 누구는 회복되었는지 하는 소식도 듣고 특별히 자신의 병과 유사하다 싶으면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그는 흥분을 감추고
이것저것 물어보며 들은 대로 적용도 해보았다. 이바닐리치의 고통은 줄어들지 않았으나 그는 억지로라도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화낼 일만 없다면 자신의 고통을 속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아내와 불쾌한 일이 있거나 일에서 좀 실수를 한다거나 또는 브릿지 게임에서 안 좋은 패가 들어오면 병의 실체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전에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 즉시 잘못을 바로잡고 일이 될 때까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좌절감 때문에 그는 완전히 실의에 빠져 있었다. 이제 약 효과도 나기 시작하고 좀 나아지는가 싶었는데 이런 저주받을 불행과 불화가 겹치다니 원망스럽다. 라고 이바닐리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를 실망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사람들과 그에게 닥친 불운에 대하여 격노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노여움이 그에게는 치명적이었지만 노여움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병의 원인이 주위 사람과 환경에 대한 이바닐리치의 분노 때문이라 보았고 그 분노가 그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바닐리치 자신이 깨닫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가 해야 할 일은 불쾌한 사건에 대하여 무관심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의 생각은 전혀 딴판이었다. 즉, 그가 주장하는 것은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안정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켜보고 감독하다가 조금이라도 안정이 깨지면 몹시 화를 내곤 했다. 그의 병세가 악화된 것은 의학서적을 읽고 의사를 만나면서부터였다. 그의 병세는 서서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하루하루의 변화를 비교하면 그 변한 모습이 미미하여 자기 자신을 속일 수는 있었다. 그러나 그가 의사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병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에게 계속해서 매달리고 있었다. 그는 그 달에 다른 유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도 그 전 의사의 진단과 별 차이 없는 진단을 내렸으며 질문 방식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었다. 그런데 이 의사를 만나고 나서 더 의심스럽기만 하고 병에 대한 두려움만 증폭되었다. 그의 친구의 친구인 또 다른 의사는 다른 의사들의 진단과는 전혀 다르게 말했다. 이 의사는 회복된다고 말은 하지만 그가 하는 질문도 그렇고 이러니저러니 하는 어슬픈 추측은 이바닐리치를 당황하게 만들고 의혹만 가중시켰을 뿐이었다. 동종요법 전문의는 또 다르게 진단하였고 처방을 해주어 그 약을 일주일가량 비밀리에 복용했다. 그러나 일주일 후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했고 그래서 의사란 의사는 모두 믿을 수가 없게 되어 그는 더욱 실망에 빠졌다. 하루는 안면 있는 어떤 부인이 기적을 낳는 성상으로 병을 고쳤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바닐리치는 그것을 신중히 듣느라 정신이 없었으며 그럴 법도 하다고 믿기도 했다. 이러한 스스로의 반응에 그는 깜짝 놀랐다. 그걸 믿을 정도로 내 마음이 그렇게 약해졌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았다. 헛소리, 그건 다 허튼 수작이야. 부질없는 생각이고 말고 겁에 질려서도 안 되고 한 의사를 정하여서 꾸준히 그의 처방대로 따라야 한다.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이제 모든 게 결정되었다. 더 이상 뇌병 치료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지 말고 여름이 될 때까지 성실하게 의사의 처방을 따를 것이다. 그래서 결과를 보자. 이제부터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을 했다. 말이 쉽지 이런 일을 실행하기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는 옆구리 통증 때문에 지쳤으며 상태가 점점 나빠지는 것 같았다. 그의 입맛은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으며 숨쉴 때마다 고약한 냄새가 나며 힘도 빠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이바닐리치는 자신에 대하여
이제 숨길 일이 하나도 없게 되었는데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전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중대한 그리고 생소하고도 무서운 것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혼자 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게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세상 만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생각이 이반 일리치를 더욱 괴롭게 했다. 그의 가족들, 특히 사교계에서 절정을 구사하며 남의 집을 방문하느라 정신이 없고 바쁜 그의 아내와 딸은 이반 일리치가 병들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비난받아야 할 사람은 이반 일리치의 혼자인 것처럼 수심에 잠긴 채 성과를 부린다고 그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 가족들은 그런 게 아니라고 본심을 숨기려 하지만 이반 일리치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서 없어져야 할 장애물이란 걸 알고 있었으며 그의 아내는 그의 병에 대하여 뚜렷한 입장을 그어놓고 그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녀의 태도는 이런 것이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집 양반은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처방전대로 치료받는 것도 못하고요. 어떤 날은 식사도 잘하고 약도 찾아먹고 제 시간에 잠도 자는데 다음 날은 내가 일일이 챙겨주지 않았더니 약 먹는 것도 잊어버리지 뭐예요. 먹지 말라는 철갑상어를 먹기도 하고 새벽 1시까지 브릿지 게임을 하느라 잠도 안 자고 있었어요. 라고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곤 했다. 여보, 내가 언제 그랬어? 화가 난 이반 일리치가 대꾸했다. 딱 한 번 표트르 이바노비치 집에서 그랬지 뭐. 어제는 새벽시 집에 있었잖아요. 아, 그거야.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잘 수가 있어야지. 글쎄, 이유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한다면 당신 건강은 회복될 수 없고 우리만 고통을 당하게 된단 말이에요. 남편 병에 대한 그의 아내의 태도는 남편과 다른 친구들에게 밝혔듯이 남편의 병은 그 자신의 잘못이며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골칫거리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런 말이 무의식 중에 자신을 변명하려고 나왔다 치더라도 그녀의 그런 행동을 보는 이반 일리치의 마음은 편치 못했다. 집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도 역시 이반 일리치를 이상한 태도로 보고 있음을 그는 알고 있었고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사람들이 자기를 머자나 자리를 비우게 될 사람 대하듯 한다는 것을 그는 종종 느꼈다. 또 어떤 때는 동료들이 그가 병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모습을 재미있다는 듯이 놀려대기도 했다. 그의 가슴 속으로 파고들어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기도 하고 그를 밤낮없이 죽음 앞으로 끌고 다니며 살을 갉아먹는 무섭고도 두려운 전례 없는 그의 병을 가장 재미있는 농담거리처럼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특히 슈바르처의 익살스러움과 쾌활함, 잘난 척하는 태도는 이반 일리치를 더 화나게 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런 모습은 10년 전의 자기 모습이 생각나게 했기 때문이었다. 친구들이 한판하러 와서 편을 짜고 자리를 잡았다. 패를 손에 있게 하기 위해서 카드를 구부리고 나서 나누어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카드를 골라 잡았는데 운 좋게 다이아몬드 패가 7장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의 단짝이 좋은 패가 없는데 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2장을 밀어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더 이상 무엇을 바랄 필요가 없었다. 이거야말로 통쾌하고도 신나는 일이 아닌가 싶었다. 좋았어.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이반 일리치는 쿡쿡 쑤시는 고통을 느꼈고 입안이 거북해졌다. 이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이겼다고 기뻐한다는 것은 우스꽝스럽다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는 그의 파트너 미하일 미하일로비치를 쳐다보았는데
그는 두툼한 손으로 탁상을 툭툭 치며 카드를 가져가는 대신 은근슬쩍 이반 일리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반 일리치가 팔을 멀리 뻗을 수고를 하지 않고 카드를 집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태도였다. 내가 팔 뻗을 기운도 없는 놈으로 보이나? 하고 이반 일리치가 생각하는 순간 그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잊어버리고 같은 편보다 높은 패를 내고 말았다. 3패 차이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놓치고 만 것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끔찍했던 것은 미하일 미하일로비치가 무척 화가 나서 날뛰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었다. 왜 자신이 신경이 쓰이지 않는지를 생각하는 것은 더 두려운 일이었다. 그들 모두는 이반 일리치가 몹시 괴로워하고 있음을 보고 피곤한 것 같은데 우리 그만하자, 좀 쉬어라 라고 말했다. 쉰다고? 천만에. 그럴 정도로 피곤한 건 아니어서 결국 세 판 승부가 끝나도록 자리를 지켰다. 분위기는 침울했고 아무도 말이 없었다. 이반 일리치도 자기가 이런 우울한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분위기를 바꿀 방법이 없었다. 그들은 저녁 식사를 한 뒤 돌아갔다. 이반 일리치는 자기 인생에 퍼진 독기가 다른 사람에게까지 퍼지고 있으며 그 독소가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그의 몸 전체로 파고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생각을 버리지 못한 채 고통과 공포를 안고 잠자리에 들어야만 했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차려입고 법원에 나가 연설을 하고 서류도 작성해야 했다. 그리고 법원에 가지 않는 날이면 집에서 보내는 24시간 매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었다. 그를 동정해주거나 이해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이 이반 일리치는 혼자 파멸 직전의 상황에서 고통스럽게 살아야만 했다. 오, 병마와의 싸움. 그렇게 두 달이 지났다. 새해가 시작되기 전에 처남이 찾아와서 함께 머물렀다. 그가 도착했을 때 이반 일리치는 법정에 있었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 보내는 장을 보러 나가고 없었다. 이반 일리치가 집에 돌아와 보니 건강하고 혈색 좋아 보이는 처남이 서재에서 짐을 풀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가 들어오는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어 바라보던 처남은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를 쳐다보는 처남의 눈길과 입만 벌린 채 말 한마디도 못하는 그 행위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왜 내 모습이 많이 변했나? 예, 변했어요. 이반 일리치는 자기의 현재 모습에 대한 처남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 했으나 처남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돌아오자 노이방으로 건너갔다. 이반 일리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앞모습에 이어 옆모습을 보았다. 그리고는 자기 부부의 초상화를 꺼내어 지금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지 비교도 해보았다. 많이 변해 있는 모습에 놀란 그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붙이고 양팔을 살펴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말이 아니다. 이럴 수가. 소매를 내렸다. 긴 의자에 걸터앉은 이반 일리치는 밤보다 더 컴컴한 암흑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는 혼잣말을 하며 벌떡 일어나 테이블에서 법률 서류를 꺼내 들고 읽으려 했으나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방문을 열고 응접실로 갔다. 응접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는 까치발로 살금살금 문으로 다가가 정신을 집중하여 아내 소리를 엿들었다. 아니야, 내가 과장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아내가 말했다. 과장이라니? 누나는 안 보여요? 정말이지, 매형은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어. 매형의 눈빛을 보세요. 생기가 없잖아요. 그런데 매형은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
아무도 모른단다. 니콜라이프 의사가 뭐라고 했는데 난 도무지 모르겠고 특진 전문의는 또 딴소리를 하고 이반 일리치는 자기 방으로 돌아와서 드러누워 생각에 잠겼다. 신장 하수병. 그는 의사들이 자기에게 신장이 자리에서 이탈하여 떠있는 상태라고 말해주던 것들이 생각났다. 그는 온갖 상상력을 동원하여 신장을 붙들어매기 위해 노력했다.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다시 한번 만나러 가봐야겠어. 그는 배를 눌러 마차를 준비시키고 외출 채비를 했다. 여보, 어디 가시려고 그러세요? 매우 슬픈 듯이 평소답지 않게 상냥한 목소리로 그의 아내가 물었다. 그러나 평소와 같지 않은 친절한 태도가 이반 일리치를 화나게 했다. 그는 침울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보며 말했다.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만나볼까 해. 그는 표트르 이바노비치를 만나고 나서 함께 의사인 그의 친구를 만나러 갔다. 그 의사는 마침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그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신의 몸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분석하고 나서 비로소 무슨 병인지를 알게 되었다. 맹장에 아주 작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완전히 치료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한 기관의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강화시키고 다른 기관의 활동을 약화시키면 흡수작용이 일어나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저녁에 좀 늦게 집에 왔고 식사 후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누느라 금방 서재로 돌아가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마침내 서재로 돌아간 그는 즉시 일을 시작했다. 서류들을 집중해서 검토하는 따위의 일을 마치고 나서 중요하고도 사적인 문제에 끊임없이 신경이 쓰이는 것이었는데 그 중요한 일이란 맹장과 관련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그 생각을 접고 차를 마시러 응접실로 갔다. 손님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피아노를 치며 노래 부르고 있었으며 딸의 근사한 약혼자도 와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표드라브나의 말처럼 여느 때보다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러나 미뤄둔 맹장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잊지 않았던 그는 밤 11시에 사람들 곁을 떠나 자신의 방으로 갔다. 병이 생긴 후부터 그는 서재 옆 작은 방에서 줄곧 혼자 잠을 잤다. 그는 옷을 벗고 에밀 졸라가 쓴 책을 집어들고 잠자리에 들었다. 그러나 책을 읽지 않고 생각에 잠겼다. 갈망하는 맹장 치료가 그의 상상 속에 떠올랐다. 약을 먹으면 흡수가 되고 흡수된 약이 병균을 배출시켜 맹장이 정상적인 구실을 하도록 되돌려 놓는 것이었다. 그래, 이 방법이야 라고 혼잣말을 하였다. 순리대로 하면 되는 거지. 그는 약 생각이 나서 일어나 약을 먹고는 다시 등을 대고 누워 약이 효력을 발휘해 통증을 줄여주기를 바랐다. 약을 규칙적으로 먹고 해로운 일을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벌써 훨씬 좋아진 것 같구나. 그는 옆구리를 만져보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이거 봐, 정말 아프지 않다고. 훨씬 나아진 거야. 그는 불을 끄고 모로 누웠다. 맹장 상태가 좋아지고 있어. 흡수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갑자기 오래되어 익숙한 무지근한 통증이 일어나더니 끊임없이 심해져 갔다. 전과 같이 입안이 불쾌했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며 멍해졌다. 오, 맙소사 하느님 하고 그는 중얼거렸다. 뇌풀이라니 영영 끝나지 않을 거란 말인가? 갑자기 그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문제들을 생각해 보았다. 맹장, 신장. 그는 작은 소리로 외쳤다. 맹장이나 신장이 문제가 아니라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야. 그래, 삶이 여기 있다가 어딘가로 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붙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 왜 내가 자신을 속여야 하지? 나만 빼고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문제는 몇 주 후인지, 며칠 뒤, 아니면 몇 분 뒤인지 그것뿐인 것을. 전에는 빛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둠만이 있을 뿐이고, 전에 여기 있던 나는 지금 가고 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는 등골이 서늘하고 숨이 막혔으며 그의 귀는 심장 뛰는 소리로 가득했다. 내가 죽으면 무엇이 될까?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러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지? 정말로 죽게 되는 건가? 아니야. 난 그러고 싶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나서 촛불을 켜려고 떨리는 손으로 더듬다가 초와 촛대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그는 베개 위로 맥없이 쓰러졌다. 왜 괴로워하지? 달라질 것도 아닌데. 그는 부럽던 눈으로 어둠을 노려보며 생각했다. 죽음이라. 그래, 죽는 거야. 그런데 저들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들지도 않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 즐기고 있는 것좀 봐. 저들 역시 죽게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바보들 같으니라고. 내가 먼저 가고 저들이 나중에 오는 것일 뿐, 뭐가 다른 게 있나?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흥겹구나. 짐승 같은 놈들. 그는 화가 치밀어 숨이 막혔으며 말할 수 없이 비참해서 고통스러웠다. 사람들이 반드시 이렇게 끔찍한 공포의 고통을 겪는 운명이라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뭔가 잘못됐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걸 처음부터 생각해 보자. 그는 생각을 더듬어 가기 시작했다. 그래, 병의 시작부터 생각해 보는 거야. 옆구리를 부딪혀서 조금 아프긴 했지만 그날과 다음날은 괜찮았어. 그런데 약간 아프던 게더 심해져서 의사의 진단을 받았지. 그러고는 낙담을 하고 번민하며 내가 심연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더 많은 의사들을 찾았어. 그러나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고 저승길로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젠 아주 쇠진하여 눈마저 생기를 잃었지.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으면서도 나는 아직도 맹장을 고칠 방도를 찾고 있어. 그런데 죽는다니, 과연 정말로 죽는 걸까? 그는 다시 공포에 사로잡힌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허리를 굽혀 성냥을 찾았다. 그러다가 침대 옆 탁자 받침에 팔꿈치가 눌렸다. 눌린 팔꿈치가 아파오자 그는 불같이 화를 내며 팔꿈치에 더 힘을 주다가 탁자를 뒤엎어 버리고 말았다. 숨이 가파지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힌 그는 뒤로 쿵 떨어져서는 매 순간 그에게 닥쳐올 죽음을 생각했다. 손님들이 떠나가던 바로 그때 배웅하던 프라스코비아 포드로브나는 무언가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으로 들어왔다. 무슨 일 있어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이걸 넘어뜨렸어. 그녀는 밖으로 나가더니 초한 자루를 들고 왔다. 입안 일리지는 수천 야드를 뛴 사람처럼 숨을 헐떡거리며 놓은 채 생기 없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여보, 왜 그래요? 아, 아무것도 아니야. 뭘 떨어뜨렸어? 내가 어떤 말을 하겠어?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할 텐데. 그녀는 정말 이해하지 못했다. 바닥에 떨어진 촛대를 집어들고 불을 켜더니 다른 손님들을 마저 배웅하려고 급히 나가버렸다.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여전히 천장만 노려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몸이 더안 좋아요? 그래.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앉았다. 여보, 저 말이죠. 전문의 뢰시체티츠키시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까 하는데요. 그 말은 진료비에 개의치 않고 유명한 의사를 부르겠다는 뜻이었다. 입안 일리지는 비웃으며 말했다. 필요 없어. 그녀는 좀 앉아있다가 일어서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그녀가 그러는 동안 입안 일리지는 그녀를 증오했으며 그녀를 밀쳐내지 않기 위해 무진애를 써야만 했다.
잘 자요. 하느님께서 당신이 잘 잘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6. 멋있게 죽게 해달라. 이반 일리치는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한없이 절망감에 시달렸다. 마음속 깊이 그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에 익숙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가 키제베터의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에 의하면 카이오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고로 카이오스도 죽는다. 라는 논리가 카이오스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이 옳은지는 모르지만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논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카이오스가 대표하는 것은 초상적인 사람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가 죽어야 할 이유는 논리적으로 완전히 성립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카이오스도 아니고 초상적인 인간도 아니며 다른 피조물과 완전히 다른 별개의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옛날에는 엄마와 아빠와 함께 있는 조그마한 반야였으며 여기서 반야는 이반의 애칭입니다. 미차, 볼로디아 등과 함께 장난감을 가지고 마부 유모들과 같이 놀았다. 이후에는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통하여 황홀한 기쁨을 맛보며 줄곧 카텐카 유모와 온갖 즐거움과 슬픔도 같이 나누었다. 정녕 카이오스가 반야가 그토록 좋아하고 늘 가지고 놀던 가죽공의 냄새를 안 것인가. 카이오스가 우리 엄마의 손에 키스를 하고 엄마의 명주치마가 살랑거리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까. 카이오스도 법학교에서 과자 맛이 형편없다고 소동을 피워본 적이 있었을까. 카이오스도 사랑을 해본 경험이 있을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이반 일리치가 했던 것처럼 카이오스도 재판정을 잘 통제하였던가. 카이오스는 죽을 운명인 것이 틀림없고 죽는 게 당연하지만 귀여운 반야, 나, 사고력과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반 일리치에겐 이것은 다른 이야기다. 내가 죽어야 한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소리였기 때문이다. 그의 생각은 계속되었다. 만일 내가 카이오스와 같은 방식으로 죽는다면 나는 알고 있어야만 했다. 적어도 내면의 목소리가 은밀한 방법으로라도 나를 깨우쳐 주어야 했을 게 아닌가. 그런데 나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나와 친구들, 우리 모두의 입장은 카이오스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죽음이란 게 와 있단 말이야. 도저히 그럴 리가 없어.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런데 일은 벌어졌잖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이반 일리치는 도무지 자신이 카이오스처럼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죽는다는 생각을 불건전하고 병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그런 생각을 그의 마음에서부터 뽑아 던져버리고 정상적이며 건전한 생각만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생각, 카이오스처럼 죽어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가 계속 나타나 이반 일리치를 위협하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는 버팀목이 되어주기를 바라면서 죽어야 한다는 생각 대신 다른 생각들을 하려고 애를 썼다. 죽음이란 생각을 희미하게 해줄 수 있는 옛 감정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죽음이란 존재를 잊게 해주고 숨겨주고 그 흔적을 없애주었던 것들이 이제는 효과가 없었다. 죽음을 더 생각하지 않게 해주는 감성들을 복구하기 위하여 이반 일리치는 대부분의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다시 일을 시작해야지. 어쨌든 일을 하는 게 내 생애의 전부였으니까. 라고 혼잣말을 하고 나였다. 이반 일리치는 모든 의심을 던져버리고 법정으로 갔다. 동료들과 대화도 나누고 옛 버릇대로 느긋하게 재판정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으로 정중을 둘러보기도 하였다. 참나무 의자에 야윈 팔을 걸치고 예전같이 동료들에게 서류를 넘겨주며 무슨 말인가 속삭이기도 하였다. 갑자기 눈을 치켜뜨고 일어서면서 언제나 하던 말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다. 그러나 재판이 한창 진행되는 도중에 갑자기 그의 옆구리 통증이 시작되었다. 정신을 집중하여 그 생각을 털어내려고 했지만 계속되는 통증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통증이 다시 나타나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그를 쳐다보는 듯 했다. 그래서 그의 몸은 돌같이 굳어지고 눈의 생기도 잃었다. 그러자 죽음이 다시 와 그 앞에 서서는 그를 빤히 쳐다보는 것이었다. 그는 겁에 질린 눈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시작했다. 이것만이 진실이란 말인가? 그의 동료나 부하 직원들은 그토록 훌륭하고 예리하기 그지없는 재판관이 당황하여 실수하는 것을 보고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기운을 차리고 정신을 가다듬어 간신히 재판을 마무리하고는 참담한 심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전과는 달리 재판 중에 자신이 감추고자 하는 것을 더는 그리할 수가 없게 되었고 법원 일에라도 의지하면서 고통을 잊으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허사임을 깨닫고는 슬펐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가 막히는 일은 이반 일리치가 무슨 대책이라도 세울 여지를 주지 않고 고통을 직시하여 그 고통의 진면목을 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며 그런 채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다른 위안이 되어줄 장막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자 다른 위안거리가 나타나서 얼마간은 도움이 되는 듯 싶더니 곧 소용이 없어졌다. 어떤 장막도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막아낼 재간은 없는 것 같았다. 요즘 들어 그는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손수 꾸몄던 응접실로 자주 가곤 했다. 거기서 당한 부상이 병의 시초가 되었음을 알므로 쓴 웃음이 나오는 방이었다. 들어가 보니 윤이 나는 탁자 상판에 깊게 흠집이 나 있었다. 그 원인을 찾아보니 사진첩 가장자리의 청동 장식품이 구부러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정성스럽게 꾸며온 비싼 사진첩을 집어든 그는 딸과 딸의 친구들의 부주의함에 화가 났다. 군데군데 찢겨져 있는가 하면 다른 쪽에는 거꾸로 꽂혀 있는 사진들도 있었으므로 그래서 그는 공을 들여 사진들을 정리해 놓고 구부러진 장식을 원래대로 펴놓았다. 얼마 후에 응접실에 있는 모든 물건을 그 사진첩과 함께 응접실 구석 화초 옆으로 옮겨놓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그의 아내나 딸도 돕는답시고 오기는 했으나 그의 의견에 반대만 했지 정작 돕지는 않았다. 그는 그들과 다투다가 화를 내고 말았지만 그 말다툼을 하는 순간은 오히려 좋았다. 왜냐하면 그때만큼은 고통에 대한 생각이 나지도 않았고 고통과 관련된 죽음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가 직접 탁자를 옮기려 했을 때 아내가 말했다. 하인들을 시키세요. 당신이 하다가 또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때 그는 고통이 갑자기 섬광처럼 장막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한순간에 나타났기 때문에 곧 사라지기를 바랐으나 슬그머니 옆구리에 와 닿는 느낌이 들었다. 고통은 아직까지 거기에 머물며 이반 일리치를 갉아먹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망각할 수가 없었다. 그 고통이 화초들 뒤에서 그를 노려보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암시하는 것인가? 그래, 맞아. 이까지 커튼 때문에 요새를 습격당하듯 나는 내 목숨을 빼앗기게 되는 거야. 이 얼마나 끔찍하고도 어리석은 짓인가. 그럴 리가 없어. 없고 말고.
하지만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인걸. 그는 서재로 들어가 누웠다. 그러자 다시금 죽음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것과 대면한 상태에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었다. 다만 그것을 쳐다보며 공포로 정신이 멍해져 갈 뿐. 7. 게라심의 사랑. 죽음이 남모르게 슬며시 다가왔기 때문에 어떻게 병세가 악화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가 아픈 지 석 달째 접어들면서 그의 아내, 딸, 친지, 의사들, 집안 시종들까지 궁금해하는 것은 그가 언제 자리를 비우느냐, 그의 존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언제 해소하느냐, 그리고 자신의 고통은 언제쯤 끝나게 되나 하는 것이었다. 그는 점점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아편도 쓰고 몰핀 주사도 맞았다. 그러나 별 소용이 없었다. 처음에는 반마취 상태에서 그가 겪은 둔감한 고통은 새로운 느낌이었으므로 좀 도움이 되었지만 결국 그런 기분도 쿡쿡 쑤시는 아픔만큼이나 괴로운 것이었다. 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특별히 조리된 음식을 먹었지만 입에는 조금도 맞지 않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보기만 해도 토할 지경이 되었다. 그의 배뇨와 배변을 위하여 특별한 장치도 제작되었지만 변을 보는 일은 매번 고문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더럽고 보기 흉하고 고약한 냄새나는 그 오물을 누군가가 치워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나 이렇게 보기 흉한 일을 치르면서도 이반 일리치에게는 위안이 되는 게 있었다. 집사일을 보는 게라심이 침실 변기를 비우기 위해 언제나 왔던 것이다. 게라심은 시골 음식을 먹고 자라서 깨끗하고 혈색이 좋은 젊은 농부였다. 그는 항상 밝고 명랑했다. 이반 일리치는 말끔하게 러시아식 농부 차림을 하고서 구역질 나는 일을 해내는 그를 처음 보았을 때는 어리둥절했다. 한 번은 변기에서 일어나면서 바지를 축기다가 힘이 없어서 안락의자에 맥없이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때 이반 일리치는 살이 빠져 근육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허벅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때 마침 게라심이 타르와 상쾌한 겨울 공기 냄새를 풍기는 무거운 장화를 신은 채 힘찬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는 삼베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한 면소처의 소매를 걷어올려 튼튼한 팔뚝을 내보이고 있었다. 그렇지만 게라심은 자신의 얼굴이 발산하는 삶의 희열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걸 보면 환자의 기분이 상할까 봐서 이반 일리치를 쳐다보지 않고 조심조심 변기 쪽으로 다가갔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게라심은 자신이 무슨 실수라도 한 게 아닌가 하여 불안했다. 그래서 이제 막 특수염이 나기 시작한 애떼고 순진한 얼굴을 재빨리 이반 일리치에게로 돌렸다. 예, 부르셨습니까? 대단히 불쾌한 일일 거야. 용서하게. 내가 그것을 할 수가 없네. 아, 아닙니다, 나리. 게라심은 튼튼해 보이는 흰 이를 반짝이며 웃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는 힘있고 솜씨 좋은 손으로 능숙하게 이를 처리하고는 살금살금 걸어나갔다. 그리고 5분 후에 아까처럼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그때까지도 안락의자의 같은 자세로 앉아있었다. 깨끗하게 닦여진 변기를 가져다 놓는 것을 본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게라심, 와서 나를 좀 도와주게나. 게라심이 그에게 다가갔다. 나를 좀 일으켜줘. 나 혼자서는 어렵네. 드미트리를 보내서 그래. 게라심은 사뿐히 걸어가 자신의 튼튼한 팔로 능숙하면서도 온화하게 그를 들어올렸다. 그리고는 한 손으로는 그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 그의 바지를 끌어올렸다. 그는 이반 일리치를 다시 안락 의자에 앉히려고 했지만 이반 일리치는 소파에 앉혀달라고 했다.
그래서 게라심은 조금 더 힘들이지 않고 그를 소파로 옮겨 앉혔다. 고마워. 솜씨가 좋아서 모든 일을 잘 하는구만. 게라심은 다시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려고 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으므로 그가 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한 가지만 더 저 의자를 이리로 가져오게. 아니, 다른 것으로 내 발밑에 놓아주게. 다리를 올려놓으면 훨씬 좋거든. 게라심은 의자를 옮겨다가 살짝 내려놓고 이반 일리치의 다리를 천천히 올려놓았다. 게라심이 그의 다리를 들어 올렸을 때 이반 일리치는 한결 기분이 좋았다. 나는 다리가 높여져 있을 때가 기분이 더 좋아. 그 베개를 다리 밑에 놓아주게. 라고 이반 일리치는 말했다.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의 다리를 들어 올리려고 베개를 그 밑에다 놓았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이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기분이 더 좋다는 것을 다시금 느꼈다. 그러나 그가 다리를 내려놓을 때는 기분이 더욱 나빠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게라심, 자네 지금 바쁜가?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리. 게라심이 도시 사람들로부터 배워 주인에게 하는 어법으로 말했다. 해야 할 일이 남았나? 남은 일이요? 내일 쓸 장작을 패는 것 말고는 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다리를 좀 더 높이 들어주겠나?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게라심은 그의 다리를 좀 더 높이 들어 올렸다. 그러자 이반 일리치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다. 장작은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다 해놓을 테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에게 앉아서 다리를 들게 하고선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게라심이 그의 다리를 들어주는 동안에는 상태가 훨씬 좋아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을 자주 불러 자기의 발을 그의 어깨 위에 올려놓게 하고 그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즐겼다. 게라심은 편안하고 기꺼이 꾸밈없이 그리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하여 이반 일리치의 마음을 움직였다. 주위 사람들의 건강하고 힘있고 활기찬 모습은 이반 일리치의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 게라심의 체력과 활기는 그에게 진정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이반 일리치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인 거짓말이었다. 그가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니라 간단한 병을 앓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와서 어떤 방법을 써본다 해도 극렬한 고통과 죽음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러한 거짓말로 인해 고통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자기들은 물론 이반 일리치 또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고 그의 끔찍한 상태를 고려하여 거짓말을 하면서 그에게도 거짓말에 관여하도록 강압했다. 거짓말, 그가 죽기 전날까지도 쏟아져 나온 거짓말, 끔찍하고도 엄숙한 죽음의 의식을 한낱 병문안이나 커튼, 저녁 식탁에 오를 철갑상어 따위의 수준으로 품격을 떨어뜨린 그 거짓말은 이반 일리치를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들이 광대짓을 할 때마다 그는 그에 꼭 들어맞는 소리를 지를 뻔했다.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을 당신들도 나도 알잖아. 그러니 적어도 거짓말을 하지 마.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만한 용기가 없었다. 그는 장엄하고 엄숙하게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사람들은 한낱 꼴사나운 태도로 또는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전 생애를 통하여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품위 있는 생활 철학 때문에 오늘날 그의 죽음이
비참하게 격화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았다. 어느 누구도 그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으므로 그를 가엾이 여기는 이가 없다는 것도 알았다. 오직 게라신만이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그와 함께 있을 때만 편안함을 느꼈다. 게라심은 때때로 자러가지 않고 밤새도록 그의 곁에 앉아서 다리를 높이 올려 편안하게 해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나리. 나중에 잠을 잘 잘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하거나 어떤 때엔 갑자기 친근한 말투로 나리께서 아프신 몸이 아니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지만요. 얼마 안 되는 군일들은 저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은 게라신뿐이었다. 게라신만이 무슨 일이 있는지 그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듯 했으므로 그에게는 숨길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기력이 없는 주인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동정하고 있음을 이반 일리치는 알았다. 한 번은 그만하고 나가 쉬라고 했더니 우리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은 언젠가 그의 차례가 될 때는 누군가가 그를 도와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괴로운 것이 아니라는 의미였다. 게다가 거짓말 또는 거짓말 때문에 이반 일리치가 가장 괴로웠던 것은 그가 간절하게도 바랐으나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다. 이반 일리치가 오래 병상에 있고 보니 아픈 아이처럼 동정을 바라는 순간들이 있었다. 병든 애들을 사랑하고 위로해 주듯이 그를 달래주고 사랑해 주며 자기를 위하여 울어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는 수염이 센 요직의 인물로서 그런 것이 가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러나 게라심과의 관계가 이와 유사했고 그래서인지 게라심과 함께 있을 때는 항상 위안을 받곤 했다. 이반 일리치는 울고 싶었고 사람들이 자신을 어루만져주고 자기를 위해 눈물 흘려주기를 바랐다. 하지만 법관인 그의 동료 새벽이 찾아오자 이반 일리치는 울면서 애성을 구하는 대신 진지하고 엄격하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항상 해왔던 대로 항소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단호하게 변호하는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 이반 일리치의 생의 마지막 날을 망쳐버린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과 그를 둘러싼 사람들의 허위였다. 8. 위선이 죽음을 재촉하다. 아침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이 간 뒤 하인 표트르가 와서 촛불을 끄고 커튼 한쪽을 말아 올리더니 조용히 방 청소하는 것을 보고 아침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침인지 밤인지 금요일인지 일요일인지 아무렴 어떤가 달라질 건 하나도 없고 모든 게 변함없는데 견딜 수 없이 물어뜯는 통증은 수그러들지 않고 살아있다는 의식은 점차 흐려졌지만 채 가시지는 않았으며 두렵고도 기분 나쁜 죽음만이 유일한 현실이자 냉혹한 종결이며 또 끝나지 않은 거짓말은 그대로였다. 이런 마당에 요일과 주, 시간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날이 차 드시렵니까? 평소대로 하고 싶은 게로구나. 상전들이 아침에 차를 마실 수 있게 해주려고 라고 이반 일리치는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을 뿐이다. 날이 소파로 옮겨드릴까요? 그는 방 청소를 하고 싶은데 내가 방해가 되고 있구나. 난 지저분하고 무질서하니까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아니야, 그냥 내버려 둬 라고 말했다. 표트르는 한동안 분주히 움직였다. 이반 일리치는 손을 내밀어 무언가를 잡아당기려 했는데 표트르가 친절하게도 그에게로 왔다. 나리, 무엇 찾으십니까? 내 시계. 표트르는 이반 일리치 곁에 있는 시계를 집어주었다.
8시 반이구나. 모두 일어났나? 아닙니다, 나리. 도련님은 학교에 가셨고요. 프라스코비아 표드로브나는 나리께서 찾으시거든 깨우라고 하셨습니다. 깨울까요?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하고는 차라도 한잔 마셔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 차를 가져오게 했다. 표트르가 문 쪽으로 가버리자 이바닐리치는 혼자 남았다는 생각에 두려워졌다. 어떻게 하면 저 애를 여기에 잡아둘 수 있을까 생각한 그는 옳지, 약이 있구나 하였다. 표트르, 내 약을 가져오너라 라고 했다. 암 그렇고 말고 아마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지. 그는 약을 한 숟갈 가득 삼켰다. 그러나 그 입에서 익숙한 매스껍고도 절망적인 맛이 느껴지자 그 즉시 단정해버렸다. 이까짓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건 헛된 짓이고 짓궂은 장난질일 뿐이지. 아니야, 이젠 더 이상 못 믿겠어. 그런데 이 통증은 어째서 안 멎나? 잠시만이라도 누그러지면 좋으련만. 그가 신음하기 시작했을 때 표트르가 돌아왔다. 괜찮아, 가서 차나 가져와. 표트르는 나갔다. 홀로 남겨진 이바닐리치는 연신 신음했으나 그것은 전처럼 통증 때문이라기보다는 번민 때문이었다. 똑같은 고통이 매일 계속되고 그것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무엇이든 간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 무엇이든 죽음보다야 낫겠지. 표트르가 차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바닐리치는 잠시 헷갈려 그가 누구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였다. 표트르는 당혹스러웠다. 이바닐리치는 그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고서야 제정신을 차렸다. 아, 차 좋지. 거기 내려놔. 그리고 세수하고 셔츠 갈아입는 것도 좀 도와줘. 이바닐리치는 혼자서 씻기 시작했다. 쉬엄쉬엄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고 머리를 빗고 거울을 보았다. 그는 겁에 질렸다. 특히 창백한 이마에 쭉 늘어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더욱 그랬다. 그는 자신의 몸을 보게 되면 더 충격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아서 표트르가 옷을 갈아입혀주는 동안 일부러 자기 몸을 피했다. 가운을 입고 격자 무늬의 어깨걸이를 걸친 그는 차를 마시려고 안락 의자에 앉았다. 잠시 동안은 기분이 상쾌했는데 차를 마시는 순간 속이 메스꺼웠고 고통이 다시 찾아왔다. 그는 겨우 차를 마시고 다리를 편히 뻗고 들어놓은 다음 표트르를 내보냈다. 언제나 똑같았다. 한순간 희망의 빛이 번쩍이는가 싶다가도 절망적인 분노의 바다가 나타난다. 그리고 언제나 찾아오는 고통과 번민이 반복될 뿐이다. 혼자 있을 때면 너무 쓸쓸하여 누군가를 부르고 싶지만 다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자신이 더 비참해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몰핀이나 더 맞았으면 좋겠구나.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의사에게 말해야겠어. 다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이야.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가운데 한 시간 또 한 시간이 지나갔다. 그때 대문에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의사가 온 모양이지. 그 의사는 얼굴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기운차고 친절하며 단단하면서도 명랑한 듯한데 무슨 말을 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저런, 당신은 지금 공연히 겁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곧 고쳐드리겠습니다. 의사는 이런 표정이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한번 배워서 굳어진 표정을 어쩌지 못한다. 아침부터 정장을 차려입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저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의사는 기운을 북돋우려는 듯 활기차게 손을 비벼댄다. 몸이 얼었어요. 밖은 몹시도 춥답니다. 몸을 좀 녹여야겠습니다. 그는 몸이 녹을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몸이 풀리는 대로 모든 것을 제대로 처리하리라는 어조로 말한다.
그래 좀 어떠십니까? 입안 일리치는 의사가 어떠시오라고 묻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간밤에는 좀 어떠셨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 입안 일리치는 마치 당신 거짓말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소? 라고 묻고 싶어하는 듯이 그를 쳐다본다. 그러나 의사는 그런 질문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는다. 끔찍합니다. 전과 다름없이 말입니다. 통증이 죽어라 붙어 다니니 제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네, 환자들은 늘 그렇게 말을 하지요. 자, 이제 몸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도 깐깐한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보나조차도 제 체온을 가지고 불평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이제야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의사는 이반 일리치와 악수를 한다. 의사는 장난기 있는 태도를 버리고 진지한 모습으로 환자를 진찰하기 시작했다. 맥박과 체온을 재보고 나서는 그의 가슴과 심장과 폐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이반 일리치는 이 모든 것들이 의심의 정도를 넘어 부질없고 순전히 사기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다. 그러나 의사는 무릎을 낮추고 그에게로 기울여서는 그의 귀를 위아래로 당겨보며 진지한 표정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 동작을 시켜본다. 그러자 이반 일리치는 법정에서 변호사가 거짓말을 늘어놓는다는 사실과 거짓말하는 이유를 뻔히 알면서도 넘어가듯이 그만 넘어가고 만다. 의사는 아직도 소파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여기저기를 톡톡 치며 진찰을 하고 있다. 그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비단 옷자락 스치는 소리와 함께 의사가 왔음을 왜 알리지 않았느냐며 표트르를 꾸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키스를 하자마자 자신은 진작에 일어났으나 방에서 간단한 오해가 있어 의사가 도착했을 때 손수 맞아들이지 못했노라는 변명을 한다. 이반 일리치는 그녀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훑어보고는 뽀얗고 통통하고 깨끗한 팔과 목, 용기나는 머리카락, 빛나면서도 생기 넘치는 눈을 괘씸하게 여긴다. 이반 일리치는 마음속 깊이 아내를 싫어한다. 그래서 그녀의 몸이 닿을 때마다 증오심이 솟구쳐 올라 고뇌에 빠진다. 그에 대한 그녀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의사가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한번 굳어지면 달리할 수 없는 것처럼 그녀 역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애정어린 책망을 하는 것이라는 식이었는데 그녀는 그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아시다시피 그이는 내 말은 듣지도 않아요. 제때 약도 먹지 않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나쁘다는데도 저런 자세로 누워있다는 거예요. 다리를 높여서 말이에요. 그녀는 게라심이 그의 다리를 어떻게 들고 있는지를 설명했다. 그 의사는 오만하면서도 너그럽게 미소를 지었는데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어쩌겠습니까? 환자들은 때때로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지만 봐주어야지요. 진찰을 마치고 의사는 흘끗 시계를 보았다. 그때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이반 일리치에게서 좋든 싫든 상관없이 유명한 의사를 불렀다고 알리며 조치 미하일 다닐로비치와 공동으로 진단을 하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제발 반대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이 모든 게 그를 위해 하는 일이니 이 일을 제기할 권리가 없다고 느끼게 하며 비꼬듯이 말했다. 이반 일리치는 얼굴만 찌푸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온통 거짓말의 올가미에 걸려 있어서 뭐가 뭔지 이제는 속뜻을 헤아리기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이반 일리치를 위해서 했다는 모든 일은 전부 그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 자신을 위하여 하는 것마저도 그를 위한 것이라고 남편에게 말함으로써 그런 믿을 수 없는 말에는 반대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11시 반에 고명하다는 의사가 증말로 도착했다. 다시 청진을 하였고 그의 면전에서 이어 방을 옮겨서 맹장과 신장에 관한 대화와 질의응답이 진지하게 오고 갔다. 이반 일리치가 홀로 당면한 심각한 관심사인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실한 문제 대신 기능을 적절히 못하고 있는 신장과 맹장이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리고 미하일 다닐로비치와 고명한 의사는 즉시 이 문제에 달려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호전되도록 해볼 요량이었다. 고명하다는 의사는 병세가 심각하기는 하지만 일말의 희망은 있다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그리고 이반 일리치가 희망과 두려움으로 번쩍이는 눈으로 그를 쳐다보며 회복할 가망은 있느냐고 소심하게 물었을 때 그는 장담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다고 대답했다. 이반 일리치가 떠나는 의사에게 보내던 희망의 눈빛이 너무나 애처롭게 보였던지 그의 아내는 사례비를 건네려고 서재에서 나오다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의사의 격려에 부풀었던 희망도 오래가지 않았다. 똑같은 방, 똑같은 그림들, 커튼, 벽지, 약병들, 쑤셔대는 고통스런 몸뚱이가 그대로였다. 이반 일리치는 신음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르보나는 만족스러우면서도 가책을 느끼는 듯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앉아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는데 단지 거칠애로 묻는 것이란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어떤 것도 알고자 하는 게 없었던 그녀는 필요하다 싶은 말만 꺼냈다. 그녀는 정말로 극장에 갈 의사가 없지만 이미 표를 예매한 데다 헬렌 그리고 딸과 사위가 될 예심판사 패트리시 제프가 가는데 그들만 보낸다는 건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와 함께 집에 있는 것이 좋다는 것과 자신이 없는 동안 의사의 지시를 따를 것을 당부했다. 아, 표도르 페트리시 체프가 들어오고 싶어 하는데 그러라고 할까요? 리자와 함께? 그래, 젊은 몸매를 많이 드러내는 차림을 한 딸이 들어왔는데 그 살길을 내보인다는 것이 이반 일리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 힘차고 건강하며 사랑에 빠진 기색이 역력한 그녀는 자신의 행복을 회방하는 질병이나 고통, 죽음 따위에는 참을성이 없었다. 표도르 페트리시 제프 역시 야외복 차림으로 들어왔다. 그는 까볼 미장원에서 머리를 곱슬거리게 하였고 빳빳하고 하얀 칼라로 길고 강건한 목을 감쌌으며 크고 흰 와이셔츠 가슴판으로 가슴을 덮고 통이 좁아서 튼실한 넓적다리에 꼭 끼는 검정 바지에다 손에는 딱 맞는 흰 장갑을 끼고 다른 한 손에는 접을 수 있는 실크 모자를 들고 있었다. 그 뒤를 따라서 중학생 아들이 눈에 띄지 않게 살금살금 걸어왔다. 새 교복을 입고 장갑을 낀 그 아이는 가엽게도 눈밑이 몹시 그무스름해져 있었는데 이반 일리치는 그 의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들에게 늘 미안함을 느꼈다. 그래서 그는 아들의 겁먹고 안쓰러워하는 시선을 바라보기가 두려웠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는 게라신 말고는 아들 바샤만이 그를 이해하고 동정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모두 앉더니 어떠냐고 다시 안부를 물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리자는 자신의 엄마에게 오페라 안경에 대해 물었다. 모녀는 안경을 누가 잘못 두었는지를 가지고 말다툼을 했고 그것이 살풍경한 분위기를 만들고 말았다. 표도르 페트리시 체프는 이반 일리치에게 사라 베르네르를 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반 일리치는 처음에 질문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말했다. 아니, 못 보았는데 자네는 보았나? 예, 아드리엔느 르쿠브레에서 보았습니다. 프라스코비아 포드라브나는
그녀가 특별히 좋았던 게 무엇이었다고 했는데 다른 의견이 달랐다. 그들은 그녀의 연기가 매력적이고 자연스럽다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였다. 바로 그렇듯이 사람들은 항상 그런 주제를 화제로 삼는다. 대화 중에 표도르 페트라시 체프는 이반 일리치를 얼핏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다른 사람들 역시 그를 보고 하던 이야기를 멈추었다. 이반 일리치는 분명 그들에게 화가 난 듯 빛나는 눈으로 정면을 노려보았다. 그 사태를 수습해야 했으나 그를 방도가 없었다. 어떻게든 침묵을 깨야만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깰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들은 평소의 거짓말이 갑자기 탄로나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웠다. 그때 침묵을 깨뜨릴 모험을 처음으로 한 사람은 리자였다. 그녀는 그들의 속내를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말을 하다 보니 그만 누설하고 말았다. 자, 우리가 갈 거라면 지금 나서야 해요. 그녀는 아버지로부터 선물 받았던 시계를 보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표도르 페트리시 체프에게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알 듯 말 듯한 의미 있는 웃음을 보이고 일어섰는데 옷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들은 모두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들이 가버리고 나자 이반 일리치의 기분은 한결 나아졌다. 거짓이 그들과 함께 나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증은 여전했다. 똑같은 통증, 변함없는 두려움은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다시 시간이 지루하게 흘러갔다. 끝없이 시간이 흐를수록 피할 수 없는 최후는 더욱더 소름 끼쳤다. 그는 표트르의 물음에 대답했다. 그래, 게라심에게 오라고 해줘. 9. 영혼과의 대화. 그의 아내는 그날 밤 늦게 돌아왔다. 그녀는 발끝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으나 이반 일리치는 그녀가 오는 소리를 듣고 눈을 떴다가 금방 다시 감았다. 그녀는 게라심을 내보내고 남편과 둘이 있으려고 했으나 그가 눈을 뜨며 말했다. 안 돼, 당신이 가. 당신 고통이 심한가요?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앞편을 좀 쓰세요. 그는 아내의 말에 따라 앞편을 좀 먹었다. 그녀는 가버렸다. 새벽 3시까지 그는 고통스러우면서도 비몽사몽 상태였다. 그는 그의 고통과 함께 좁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자루 속으로 쑤셔 넣었었는데 아무리 멀어지도록 밀치고 나아가도 바닥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는 자루를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발부동을 억쳐서라도 그 속으로 떨어지고 싶었다. 그러다 갑자기 붙들고 있던 것을 놓침으로써 떨어지는 순간 의식을 회복했다.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의 양말이 신겨진 수축한 발을 자신의 어깨 위에 올려놓은 채 여전히 침대 발치에 앉아 조용하고도 느긋하게 졸고 있었다. 갓을 씌운 등불도 쉴 새 없는 통증도 그대로였다. 게라심, 가게나.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괜찮습니다, 나리. 조금만 더 있겠습니다. 아니야, 가보아. 이반 일리치는 다리를 내리고 팔을 베고 옆으로 누웠는데 자기 자신에게 몹시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는 게라심이 옆방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기같이 울기 시작했다. 자신의 무력감, 지독한 외로움, 사람들의 무자비함, 신의 잔인함과 신의 부재 때문에 울었다. 당신은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데려왔습니까? 당신은 왜 나에게 심한 고통을 주시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그는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다. 응답은 없고 또 있을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는 울기만 했다. 다시 통증이 시작되었다. 그렇다고 큰 소동을 피우거나 소리를 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계속해 보세요. 다시 때려 보세요. 그런데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요?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는 겁니까? 그러고 나서 그는 흥분을 가라앉혔다. 울음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손마저 숙이고 주의를 기울였다. 그는 그냥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영혼의 목소리, 즉 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흐름을 들은 것 같았다.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말로 표현할 수 있으며 충분히 이해 가능한 첫 생각이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갖고 싶으냐? 그는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뭘 원하느냐고요? 그거야 고통이 없는 것이고 사는 것이죠. 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보았는데 넋을 빼앗길 정도로 집중한 나머지 통증마저도 그를 방해하지 못했다. 살겠다고? 어떻게? 그의 영혼의 목소리가 물었다. 전처럼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아야지. 전처럼 행복하게 유쾌하게 살겠다고? 영혼의 소리가 다시 물었다. 그러자 그는 즐거웠던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헌데 이상한 것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제외하곤 그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예전같이 즐겁게 보이지 않는 것이었다. 옛날 어린 시절엔 정말로 즐거운 일들이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 그것들이 다시 돌아온다면 함께 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러한 행복감을 경험했던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기억을 상기하는 듯 했다. 현재의 이반 일리치를 만들었던 시기가 시작되자마자 즐거워 보였던 것들은 갑자기 사라지고 하찮거나 더러운 것으로 변하였다.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기쁨의 경험들은 점점 하찮아질 뿐만 아니라 의혹으로 바뀌어 갔다. 그가 법대에 다닐 때부터 이런 일들은 시작되었다. 그나마 대학 시절에서 진정으로 좋았던 것이 조금 있다면 그건 명랑함과 우정 그리고 희망이었다. 그러나 고학년으로 올라가자 그 좋은 순간들은 점점 줄어들었다. 그가 처음 공직을 갖고 도지사 밑에서 일할 때 약간 좋은 기억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한 여자를 사랑했던 것이다. 그런데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면서 좋았던 기억은 점차 줄어갔다. 그 이후에도 유쾌한 것이라곤 별로 없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좋은 것들은 자꾸 줄어들어갔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결혼, 결혼에 이어진 환멸, 아내의 입냄새, 그녀의 성욕과 위선, 그리고 끔찍한 직장 생활, 돈 걱정, 그렇게 보낸 1년, 2년, 10년, 20년이 변함없는 삶.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끔찍해졌다. 올라가고 있다고 상상하는 동안 나는 끊임없이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다. 사실 그랬다. 사람들은 내가 승승장구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내 인생은 그만큼씩 나로부터 스르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이제 다 끝났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죽는 일뿐이야. 이게 대체 무슨 뜻이냐? 왜 이런 일이 생겼단 말인가?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무의미하고 역겨운 것이라는 건 믿을 수가 없어. 인생이 설사 역겹고 무의미한 것이라 치더라도 내가 왜 죽어야 하지? 어째서 고통 속에서 죽어야 하는가 말이야. 무언가가 잘못된 거야. 아마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건지도 모르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모든 일을 적절히 해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라고 응답한 그는 즉시 삶과 죽음의 수수께끼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하고는 깨끗이 잊어버리기로 했다. 그럼 너는 지금 뭘 원하나? 살고 싶어?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법원에서 정리가 재판이 열리겠습니다 하고 알리는 소리를 듣던 때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냐?
재판장 입장이요, 재판장. 그는 작은 소리로 반복했다.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난 죄가 없어. 그는 성난 목소리로 외쳤다. 도대체 이유가 뭐야? 그는 울음을 그치고 벽으로 고개를 돌려 같은 질문에 대한 생각을 골똘히 하기 시작했다. 이 모든 공포는 왜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얻을 수가 없었다. 자신이 잘못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떠오를 적마다 그는 평생 바르게 살아왔노라고 자부하며 즉시 그 생각들을 떨쳐버렸다. 10. 죽음 앞에 선 고독. 또다시 2주가 지났다. 이반 일리치는 더 이상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는 침대에 눕지 않고 소파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벽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늘 똑같이 불가해한 고통에 홀로 시달렸고 변함없이 설명할 수 없는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느라 홀로 고통스러워했다. 이게 뭐냐? 이 죽음이란 게 진실이냐? 그래, 그것이 진실이다.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그럼 이 고통을 겪는 건 왜지? 이유는 없고 죽음이란 원래 그런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대답했다. 아프기 시작하여 처음 의사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이반 일리치의 삶은 두 가지 상반된 감정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에 대한 예상과 절망이며 또 다른 하나는 희망과 그 자신의 신체의 기능에 대한 철저한 관찰이었다. 그는 때때로 제 기능을 못하는 신장인지 내장인지 하는 것하고 싸워야 했고 평소에는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죽음과 대결해야 했다. 병이 나면서부터 이런 두 가지 마음의 변화가 번갈아 일어났다. 그러나 병이 더욱 진전되면 될수록 신장에 대한 희망을 갖는다는 것은 더욱 의심스럽고 실망스러웠으며 다가오는 죽음은 점점 현실로 인식되었다. 석 달 전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비교해 보면 얼마나 일정한 속도로 언덕을 내려왔는지를 떠올려 보면 희망의 가능성이 산산히 부서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소파 등받이 쪽으로 돌아누운 채 고독하게 보낸 지난 며칠 동안 수많은 친구와 친척이 있는 대도시의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도 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심정이었다. 또한 그것은 깊은 바다 속이든 땅 속 깊은 곳에서든 찾을 수 없는 지독한 고독이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좋았던 과거를 돌이켜보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지나간 세월들이 한 장 또 한 장씩 마음에 와 닿는데 가까운 시절부터 시작해서 먼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가 거기에 머물곤 했다. 그날 식사로 나왔던 말린 자두를 생각하면 어린 시절에 먹었던 즙이 많고 겉은 쪼글쪼글한 프랑스 자두의 특이한 맛과 씨를 빨아먹을 때 입에 괴던 침이 떠올랐고 그런 맛을 기억하다 보면 그 당시 같이 놀던 보모, 형제, 장난감들이 잇따라 눈앞에 나타났다. 이런 생각은 그만해야 해. 너무 괴로운 일이야.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타이르며 현실로 돌아와서 소파 등받이에 붙여놓은 장식 단추나 모로코 가죽에 생긴 주름에 대해서 생각하려 애쓸 뿐이었다. 모로코 가죽은 비싸기만 하고 약해. 이것 때문에 싸웠던 기억이 나는군. 모로코 가죽을 놓고 싸운 적이 또 있지. 우리가 아버지의 서류 가방을 찢는 바람에 벌을 받을 때 어머니가 타르트 과자를 주셨는데 그의 추억은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갔다. 그러자 마음이 너무 아파와서 그때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정신을 돌렸다. 이런저런 옛 생각과 더불어 다른 기억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는데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즉 그것은 자신의 병이 진행되고 위중해지게 된 과정에 대한 기억이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거슬러 오를수록
삶은 보다 충만했다. 아직 행복이 남아있었고 생명력도 있었다. 그러다 병세가 악화되어 행복했던 삶은 사라지고 말았다. 즉 고통이 심해지는 만큼 내 삶도 점점 비참해졌지라고 그는 생각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인생의 시발점에 밝은 지점이 하나 있었다. 그러던 게 빛을 잃어 점점 어두워졌는데 그 속도도 빨라졌다. 죽음의 거리의 제곱에 역비례하는 정도로 빨리 변한 거야. 라고 입안 일리치는 생각했다. 가속도가 붙으면서 아래로 떨어지는 돌의 형상을 그는 마음속으로 그려보았다. 3. 그것은 고통이 가중되면서 종말을 향해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쳤다. 종말은 가장 무서운 고통이었다. 나는 떨어진다. 그는 벌벌 떨면서 몸을 비틀며 저항하려고 했다. 그러나 저항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다시금 응시하느라 지쳤지만 자신의 시야에 잡히는 것을 보지 않을 수가 없어 소파의 등받이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기다렸다. 그는 무서운 속도로 추락한 뒤에 닥칠 충격과 산산이 부서지는 파멸의 순간을 기다린 것이다. 저항은 불가능해. 그는 혼잣말을 했다. 하지만 이 고통의 이유만이라도 알 수 있다면 그것조차도 불가능하다고? 만약 내가 나쁜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면 그걸로 설명은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용인할 수는 없어. 그는 자신의 내면을 향해 입을 열며 자신의 삶이 법도에 따라 바르고 품위 있게 살아온 인생이라고 회상했다. 어떤 경우에도 그건 용인하지 못해.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는 누가 보면 이상하다 여길 정도로 얄궂은 웃음을 지었다. 설명할 길이 없구나. 고통, 죽음, 대체 왜? 11. 영세를 봤다. 이런 식으로 또 두 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의 이반 일리치와 그의 아내가 바라던 일이 일어났다. 페트리시 체프가 정식으로 딸에게 청혼했던 것이다. 저녁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튿날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청혼 소식을 어떻게 알리는 게 좋을까 궁리하며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간밤에 이반 일리치의 병세는 너무나 악화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른 자세로 소파에 누워있는 그를 발견했다. 그는 반듯하게 누운 채 신음하고 있었는데 고정되어 있는 그의 시선은 정면을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가 약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자 이반 일리치는 그녀를 주시했다. 그가 증오심이 가득 찬 눈빛으로 쳐다보는 바람에 그녀는 하던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원한이 사무친 얼굴이었다. 제발 날 좀 편안히 죽게 내버려 둬. 그가 말했다. 그녀가 나가려던 참에 딸이 마침 아침 인사를 하려고 들어왔다. 그는 그의 아내를 쳐다볼 때와 같은 눈길로 딸을 쳐다보았다. 건강에 관해 물었을 때 그는 이제 곧 그들 모두를 자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노라고 냉정하게 대답했다. 모녀는 말없이 잠깐 앉아있다가 나갔다. 이게 우리 잘못인가요? 리자가 엄마에게 물었다. 아빠가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 같아요. 아빠에게 미안해요. 그렇지만 왜 우리까지 고통을 받아야 해요? 평소 때처럼 의사가 왔다. 이반 일리치는 진찰 시간 내내 예, 아니오라만 대답하고 성난 눈빛으로 의사를 쳐다보다가 말을 꺼냈다. 당신이 나를 위하여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당신도 잘 알지 않소. 그러니 날 내버려 둬요. 고통을 덜어드릴 수는 있어요. 그것조차도 쉽지 않을 테니 그냥 두세요. 의사는 응접실로 가서 프라스코브야 표도로브나에게 이반 일리치의 증세가 매우 나쁘니 그의 끔찍한 고통을 줄여주려면 아편을 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사는 이반 일리치의 육체적 고통이 극심한 것은 사실이지만 더 무서운 것은 정신적 고통인데
그것이 환자를 힘들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이반 일리시의 정신적 고통은 그날 밤 광대뼈가 튀어나온 얼굴에 졸음이 가득한 그지없이 선량해 보이는 게라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문득 만일 내 전생애가 양심적으로 살아온 전생애가 진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자문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금까지 잘못 살았을지도 모른다는, 다시 말해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뜻밖의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던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맞선 거의 인식할 수 없는 반항과 곧바로 짓밟아 버렸던 희미한 충돌들만이 진실이고 그 모든 나머지의 일들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공직에서의 직무, 삶의 방식, 가정, 사교계와 직장에 대한 관심은 거짓일지도 모른다. 그는 거기에 대해서 변호해 보려고 했으나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이라는 걸 깨달았다. 사실 변호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그래서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면 과연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건가? 혼자 중을 그렸다. 똑바로 누워 자신의 생을 다른 각도에서 돌이켜보기 시작했다. 아침에 그가 하인을 시작으로 아내, 딸, 그리고 의사를 보았을 때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은 밤사이의 모습을 드러냈던 끔찍한 진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그들의 언행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고 자신의 삶이 실제가 아니라 삶과 죽음을 가리고 있는 무섭고도 거대한 사기라는 것도 똑똑히 보았다. 이 깨달음이 점차 확대되자 그의 육체적 고통은 수십 배 더 심해져 갔다. 그는 신음하며 몸부림쳤고 답답하여 옷을 연신 풀어 헤쳤으며 이런 것들로 인해 이반 일리치는 그들이 더욱 미웠다. 그는 다량의 마약을 투여받고 의식을 잃었다. 그러나 점심시간 즈음에 고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는 모두를 내쫓아버리고 이리저리 뒹굴었다. 그의 아내가 들어와서 그에게 말했다. 여보, 나를 위해서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해로운 일은 아니에요.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큰일 나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한 사람들도 가끔 이걸 하거든요. 그는 눈을 크게 뜨며 무엇이라고? 성찬을 받으라고? 왜?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라는 거야. 난 싫어. 그렇지만 하라면 해야 되겠지.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여보, 그럼 하실 거죠? 신부님을 모셔올게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그래, 그렇게 해. 사제가 와서 그의 신앙 고백을 들어주었을 때 이반 일리치는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은 것 같았다. 순간적이나마 한 가닥의 희망도 보이는 듯 했다. 그는 다시 맹장의 치료 가능성을 생각하였고 성찬을 받으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성찬의식이 끝나고 다시 눕혀졌을 때 그는 잠시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고개를 쳐들었다. 그는 언젠가 의사가 권유했던 수술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했다. 살고 싶다. 나는 살고 싶단 말이야.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아내가 들어와서 그의 성찬식을 축하하고는 어리석인 말 몇 마디를 한 뒤 덧붙여 말했다. 당신 정말로 기분이 나아졌지요? 안 그래요? 엉. 이반 일리치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이며 용모, 얼굴 표정, 목소리, 이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었다. 저건 진짜가 아니잖아. 내가 살아오는 동안 추구했던 것들은 모두 삶과 죽음을 가리는 거짓이며 기만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어.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이반 일리치는 증오감이 치밀어 올랐으며 그 증오감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그와 함께 피할 수 없는 종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고통은 새로운 양상을 띄었다. 바스워지는 듯 쑤셔대는 통증에다 질식할 듯한 답답함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응이라고 그가 대답했을 때 그의 표정은 무시무시했다. 그렇게 대답을 한 뒤 그는 아내의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쇠약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기운이 났는지 재빨리 고개를 돌리며 고함을 쳤다. 나가, 나가라고, 나 혼자 있게 해줘. 12. 용서와 부활. 그 순간부터 시작된 절규는 사흘간이나 그치지 않았다. 절규가 어찌나 끔찍하든지 방 두 칸 건너에서 들어도 전율할 정도였다. 그는 아내에게 답변을 하는 순간 자신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으며 종말, 진짜 종말이 왔음을 알았다. 그러나 어혹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아있었다. 노. 그는 다양한 음색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는 나는 그걸 원치 않아 원치 않는다고를 외치기 시작했고 나중엔 오 소리를 계속 질러댔다. 시간의 개념이 사라진 사흘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엄청난 힘에 의해 쑤셔 넣어진 검은 자루 속에서 몸부림을 쳤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집행인의 소나기에서 발부둥 치듯 그도 검은 자루 속에서 허우적거렸지만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빠져나오려고 무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그가 두려워하는 곳으로 빠져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검은 자루 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스스로 힘들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기 혼자 힘으로는 더욱 깊숙이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고통이 더욱 심했다. 그리고 살아온 생애가 훌륭했다는 신념은 그가 깊숙이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되었으며 정당하게 살았다는 고집은 그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았는데 무엇보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 갑자기 어떤 힘이 그의 가슴과 옆구리를 쳤다. 그래서 숨쉬기가 매우 힘들었다. 그때 그는 구멍 속으로 던져 넣어졌고 나락으로 떨어졌다. 밑바닥에 닿자 한 가닥의 빛이 보였다. 바로 이런 순간은 기차를 탔을 때 경험하는 것처럼 기차가 앞으로 가는가 했는데 실제로는 뒤로 가고 있었고 진행 방향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을 알게 되는 그런 것과 흡사했다. 그래, 모든 게 잘못이었어. 그러나 문제 될 건 없어. 나는 아직 그것을 바르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고. 그런데 대체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자문을 하던 이반 일리치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이 사건은 3일째 되던 날의 막바지에, 즉 그가 죽기 한 시간 전에 일어났다. 그때 마침 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조심조심 들어와 그의 침상으로 갔다. 죽어가는 이는 팔을 허우적거리며 절망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그의 한쪽 손이 그의 아들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아들은 그 손을 붙잡아 제 입술에 대더니 울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에 이반 일리치는 나락에 떨어져 빛을 보았고 비록 자신의 삶이 잘못된 것이었다 해도 지금이라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를 자문하다가 조용해졌을 때 그는 무언가를 듣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가 자기 손에다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는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아들이 가여웠다. 아내가 다가왔다. 그는 아내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을 벌리고 있었는데 눈물이 코와 뺨을 타고 흘러내린 자국과 절망의 빛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보고 있었다. 아내 역시도 가여웠다. 그래, 내가 저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저들은 나를 가여워하고 있지만 내가 죽으면 좀 덜하게 될 거야. 그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으나 말할 힘이 없었다. 말로만 하려 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에게 눈으로 아들을 가리키며 말을 했다. 데리고 나가, 가여워, 당신도. 그는 말을 덧붙이고 싶었다. 용서해 라고. 그런데 그 말 대신 잊어버려 라고 했다. 자신의 말을 정정하려고 했으나 기운이 없어서 하지 못하고 알아들을 사람은 그랬으려니 생각하고 말았다. 그러자 갑자기 그를 압박하며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던 것들이 양쪽에서 열 방향, 모든 방향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명백하였다. 그는 가족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무언가를 해야 했다. 말하자면 이 고통에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을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얼마나 좋고 간단해 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그 통증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야? 이봐, 통증, 자네 어디 있나? 라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는 주의 깊게 그 통증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 저기 있었구나. 뭐 어때? 통증은 그냥 있게 하지 뭐. 그런데 죽음, 너는 어디 있는 거지? 그는 늘 친숙했던 죽음의 공포를 찾았으나 찾을 수가 없었다. 어디에 있지? 죽음이란 게 무엇이지? 죽음이란 게 없으니까 두려움이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도 기쁠 수가. 그에겐 이런 상념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영원한 것이었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임종의 고통은 두 시간이나 더 지속되었다. 그의 가슴에서는 돌그덕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말라빠진 몸은 경련을 일으켰다. 그러더니 돌그덕거리는 것도 씩씩거리는 소리도 잠잠해지고 말았다.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옆에 서 있던 어떤 사람이 말했다. 죽어가면서도 이 말을 들은 이반 일리치의 영혼은 그 말을 속으로 되풀이했다. 죽음은 끝났습니다. 더 이상 죽음은 없습니다. 그는 숨을 열심히 쉬었지만 들이쉬고 내쉬는 도중에 끊어져서 팔다리를 쭉 뻗고 세상을 뜨고 말았다.